중요한 거는 곽정석 대 강민 감독. 오, 케이티네죠. 예. 엔트리 싸움. 아, 치열해. 예. 정말 치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누가 원탑이었냐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네. 네. 야 이거 제. 1등으로 놓은 이유가 있었다. 이윤열 감독도 감스트가 1위다. 감스트 K리그 진짜 이 정도로 강팀일 줄 몰랐는데. 사실 저희 팀은 5-8 3선이 좀 약간 위기였어요. 4선이어가지고 뭔가 팀원들도 다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재욱이 형 1경기 내보낸 거는 누가 나와도 그냥 나와봐라 잡으러 이런 말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픽이 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4픽이 밑상을 잡아버리니까 다 1픽이에요 그러네요. 명단기가 종족별 에이스 한 명씩 있잖아요. 저그 한 명, 캐나다 한 명, 포토스 한 명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느낌이 좋아요. 네. 앨범 언니는 애매한데? 네. 앨범 언니는 애매한데? 아! 정규직 수상하면 되겠다! 뭐? 빡치셨습니까? 뭐라고요? 빡친다고요? 아, 남덕선이랑 선발전 하고 싶어요. 너무 열받기 때문에 남덕선한테 치는 건 최대! 이거 봐! 애매하다고! 아직 표정관리 안 돼요. 진짜 표정관리가 안 돼요. 그만큼 열받았어요 지금. 모두의 축제 신한 금융투자 NPL 시즌 2! 야, 4강 마지막 매치로 돌아온 저는 캐스터 10분 동안 맡은 김봉주 캐스터고요. 오늘 또 김종민 해설위원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요. 네. 어느덧 4강 두 번째예요. 4강 두 번째. 마지막. 두 경기 네. 하면 이제는 결승전인 두 팀이 모두 완성이 되다 보니까 진짜 그렇죠. 오늘 경기 그리고 내일 경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30일날 펼쳐지는 드디어 오프라인 프리거 스튜디오에서 펼쳐지는 마지막 경기 결승전 신한팀이 올라가 있죠. 신한금융투자 금융투자팀이 올라가 있고 중요한 건 오늘 0단계 감스트 K리그 팀 중에서 누가 올라가느냐 네. 이 싸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팀이 올라가도 결승 흥행에는 걱정을 하지 않는데 오늘 두 팀은 엔트리 싸움이 거울 때보다 좀 치열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네. 팀의 감독들의 뭔가 서로 간의 자존심 KT에서도 서로 막 라이벌이었잖아요. 잠시만요. 싱크. 자, 싱크. 한번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싱크가 안 맞긴 안 맞네요. 싱크 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괜찮나요? 이제 잡혔나요? 형님들? 예. 이제 잡혔다고 하네요. 예, 바로 이제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게 굉장히 빠르네요. 당연하죠. 역시 네. 최신 장비가 좀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근데 벌써 1분 지나갔네요. 그렇죠. 싱크 맞추다가 네. 1분 지나갔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역대급 경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경기. 네. 예, 에메로기라고 해서 남벽성과 애공 이 두 명의 선수의 대결인데 사실 애공 선수의 최근 전적은 2전 전승이고 그렇죠. 남덕선 선수는 3패긴 한데 3패죠. 한 번도 이기지 못했어요. 애공 선수에게 좀 애매하다 라고 얘기하고 예. 실제로 개막전 전야제에서도 남덕선 선수가 이겼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지금도 안 맞나요? 예, 지금도 잠시만요.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살짝 끊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지금 이제 맞아서. 된 거예요? 네. 괜찮나요? 이 생방송 도중에 이 박수를 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요. 맞네요. 나이스. 네, 여러분들 맞다라고 하니까 만약 안 맞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바로 잡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0단기 팀 대 감스 K리그 팀 첫 번째 매치입니다. 첫 번째 매치인데 남덕선 선수 대 애공도 중요하지만 이 엔트리 싸움. 그렇죠. 이 엔트리 싸움이 정말 중요한 이유 0단기 팀 같은 경우에는 1픽부터 5픽까지 다 셉니다. 네. 근데 감스 K리그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감스 K리그는요
조금 더 현재까지 보여준 걸로만 볼 때는 조금 더 강한 느낌이에요. 아, 더 강하죠. 더 네. 강하죠. 그래서 네. 오늘 영단계 팀에서 저는 엔트리 싸움에서 어느 정도 비등하거나 이기는 엔트리, 조금 더 종족별로 전장별로 조금 더 유리한 엔트리가 나오지 못하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아, 어렵다. 그렇게 네, 좀 그런 생각이 네, 솔직히 좀 들어요. 근데 강스 캐리그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야. 아, 이몽규 선수. 아, 그렇죠. 이몽규 선수가 지금 NPL에서 3연패 중이에요. 네. 그냥 이번 네. 시즌도 그냥 승역 1패. 그렇죠. 네. 지난번 경기 이재우 선수에게 아, 지면서 물론 17연승 16연승 한쪽이 이기고 있다가 네네네네. 그 연승을 끊어준 것이 이몽규 선수이긴 하지만 본인이 뭔가 아직까지는 뭘 못했어요. 네, 정말 못 보여줬고 이번에 보여줘야 됩니다. 감스 K리그 팀 같은 경우는 1픽인 이몽규가 지금 아무것도 못해주고 3, 네. 4픽이 다 해주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뭔가 도재욱 선수는 1픽 같은 2픽 느낌 뭔가 있잖아요. 완전 1픽 같은 이런 느낌 확실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3, 4픽 특히 임진묵. 아, 임진묵이 누구래 임진묵. 오늘 또 만약에 네? 오늘 오는 길에 이재균 감독님과 통화가 왔어요. 오, 이재균 감독님? 그런데 저한테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형 NPL 알아요? 그랬더니 당연히 안다. 오. 그런데 진무기가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 아~ 왜냐면 응진의 그 그렇죠. 주장이었고 네. 감독 사이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관심 가지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임진묵 선수가 오늘 또 만약에 또 적을 만난다? 이긴다? 근데 만약에 이겼다? 이겼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임진묵 선수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봉규보다 더 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적을 만나면 다 죽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이경민 선수가 또 테란을 만나게. 이경민 2호 잡았는데! 그렇죠. 예. 네. 아니, 그러면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 2경기 1매치. 과연 영단기 팀 대 강스 K리그 팀. 경기 정보 보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정보 보여주시죠. 감스 K리그 팀과 영단기 프리패스 팀의 4강 2경기 1매치입니다. 네, 감스 K리그는 지금까지 매번 한 세트씩만 지면서 지금까지 올라왔는데요. 전반적으로 팀 자체가 워낙 강해 보여서 영단기 프리패스 엔트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요한 순간에 맵이 나왔는데 맵이 폴라리스 레소디부터 시작해서 타우크로스까지의 이 맵 순서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만약 1대1 상황 만들어지면 네. 이영호 선수가 조규성 선수 잡은 그 경기 있잖아요. 그렇죠. 슈퍼에이스 결정전 맵은 바로 매치 포인트입니다. 아, 매치 포인트. 그렇죠. 일단 프로토스도 좀 할만할 수 있고 또 프로토스가 특히나 지금 리그에서 활약을 많이 할 때도 있는데 양 팀이 또 그런 대결도 재밌겠네요. 그렇죠. 매치 포인트 최종 에이스 슈퍼에이스 결정전 맵은 매치 포인트였고 감스 K리그가 어떻게 4강에 왔느냐 그냥 깔끔합니다. 네. 네. 다 세요. 특히 임진모 선수가 2승을 해버렸고요. 도재욱 선수는 말 그대로 압도적. 지금도 기량이 뭔가 예전보다 좀 올라가고 있는 듯한.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간이 마치 거꾸로 예, 흐르는 느낌이에요. 예, 진짜 이 도재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31살인데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 팀은 임진복, 도재욱이 다 해주고 있어요. 30대 듀오가. 그러니까요. 예, 원래 예. 그때는요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이는 게 정상인데 정상이죠. 근데 이 두 명은 여전히 현역의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경기에서도 역시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몽규 선수가 NPL에서 좀 긴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엔 좀 깨줘야 됩니다. 이몽규 긴장하지 말고 잘해야 되는 강스 K리그 팀이고요. 다스왕은 지금 3명이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애공, 도재욱, 임진묵 이 3명의 선수들이 나와서 무조건 그냥 이겨버려요. 야. 찍어 눌러버리고 네. 그러면서 팀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의외로 이몽규 선수가 1패. 그쵸. 그리고 배병무 선수가 1패를 하면서 저그가 테란 만났을 때 좀 쉽지 않다는 걸 보여줬고. 근데 이경민이 이용호 잡은. 야, 이경민이 이용호 잡은 진짜, 와,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강스 K리그 팀 같은 경우는 저그 툼 두 명만 잘하면 여기는 결승전 간다 이 말 아닙니까? 네, 두 명 중에 이제 한 명만 1승 이상만 해주잖아요. 그쵸. 네, 그랬을 때, 감스 K리그를 어떻게 막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 오너! 감스 K리그 무단주! 지금 이제 휴식기에 접어들었는데 네. 제가 장담한데 이 경기 무조건 볼 겁니다. 아 진짜요? 네. 그렇죠. 또 감스트. 또 팀의 이제 구단주로서 팀원들에게 사기를 또 그렇죠. 못 돋아주고 있고 합방까지 하면서 맞습니다. 팀원들의 기세 올려주고 있는데 아 프로필 좋네요. 감스 구단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기고 만약 내일 이긴다 그럼 결승전 와가지고 트로피 세레모니. 아 결승전도 옵니까? 아 당연하죠. 가면 트로피 세레모니 하려고 지원한 거예요. 아 네. 트로피 세레모니 하려고 네. 네. 지원한 거기 때문에 아 그리고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영웅이 돌아왔습니다. 네. 영웅이 지금, 돌아왔어요? 네. 저 교통사고 때문에 몸이 조금 안 좋았었는데. 그쵸. 제가 통화도 하고 오늘도 좀 문자를 나눴습니다만. 건강 찾고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오늘은 엔트리 잘 짰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병원에서도 엔트리를 짜는 그런 열정을 보여줬는데 돌아와서 이 엔트리는 어떤 엔트리를 낼 것인지. 네. 네. 일단 이 박정석 감독이 글쎄요. 일단 나름대로 또 병원에서도 열정을 끌어내면서 엔트리를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웅의 기한. 왜냐? 박정석 감독은 만약에 이번에도 결승을 간다? 2연속 연속으로 와 결승 가는 겁니다. MPL 시즌 2 최강 감독. 그리고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커리어에 어. 2011 신한은행 프로리그 10 이거 11 우승. 아 왜요? 저희랑 같이 저랑 같이 다 준우승 하다가 네. 자기 혼자 이용호 빨로 이용호한테 까가지고 프로필 우승 안에 있는 거. 그렇습니까? 이건 솔직히 볼 때마다 정말 열받습니다. 아 이때 혹시 이제 반대편 감독이 강민 감독도 있었나요 이때? 어서 그건 모르겠어요. 아 그건 모르겠고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스케일리그 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봤을 때 뭐야 이 팀 뭐 센 거 맞아? 라고 맞아요. 정말 센.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래요. 그쵸.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테란 에이스가 있냐 없냐가 주는 그런 영향. 맞습니다. 에. 그런 부분에서 테란 라인이 아직은 다소 좀 아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라인업이었었는데 김예문 선수가 일단 저그를 만나면 거의 무조건 이기는 근성의 임진목. 그러니까 저그전 스페셜리스트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그 애공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지금 애공 선수는 잘 안 칠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기 네. 좋고 팀원들에게 잘 배우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좀 재밌는 또 전야제에서 친 것 때문에 그쵸. 있어요. 애공 선수 같은 경우 오늘 만약에 진다 이거는 자기 자신한테 진짜 화가 나는 그런 경기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런 강스케이리그 팀의 애공 선수고 키플레이어는 바로 임원규 도재욱 아닌 임진목입니다. 왜냐 임진목이 2승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죠. 임진목이 2승을 하면서 팀을 4강까지 올려버렸고요. 그렇죠. 오늘도 그래서 임진목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임진목에게는 가장 중요한 중요한 포인트인데 4픽이에요. 이 선수가 4픽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3픽 정도 돼야 약간 수고하겠는데 네. 이럴 텐데 오열로도다 라고 하면서 정말 오열로도 네. 그 눈물 우리 다 울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울고 네. 모든 선수들이 울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반대편 영단기 팀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영단기 팀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었어요. 네. 특히나 그 첫 경기 이기면서 바로 패패패 했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약간 좀 문제가 좀 생길 뻔 했었는데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최종전에서 김종우가 버티고 있는 픽업팀 상대로 3-1로 이기면서 그리고 정윤종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김종우를 꺾을 때 와 이 저그전 미쳤구나 네. 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자 페이크 8게이트를 통해서 김종우를 한 방에 무너뜨렸고 남덕선 선수가 약간 좀 아쉽네요. 허리가 좀 약간 좀 약한 그쵸 예. 왜냐면 어떤 모습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요. 야 여기는 박성균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네 박성균 아주 기본기 탄탄한 선수가 있고 정윤정이라는 아주 걸출한 에이스 맞습니다. 그리고 김성대 선수의 요즘 올랐어요. 그렇죠. 특히나 후반 갔을 때 이 선수의 실력 디파일러가 나온 이후부터의 그 능력 하나는 저희가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기대해봐야겠죠. 아 여기 팀 같은 경우에는 원투쓰리 퍼치가 너무 강력합니다. 네. 종족별로 박성균, 정윤정, 김성 그리고 또 종족별로 다 한 명씩 있으니까 그래서 엔트리짜기가 네. 은근히 좀 쉽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받쳐주는 선수가 김태형, 박지수 선수라서 테란이라서 괜찮고요. 이 영단기 팀 감독을 맡고 있는 강민 감독 오늘 무조건 이기고 싶을 겁니다. 왜냐? 네. 상대팀 감독이 박정석! 서로 아니야 난 괜찮아 이기고 싶지 않아 그냥 정석이라서 꼭 이기고 싶은 건 아니야 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더 지기 싫을걸요? 같은 팀이었잖아요. 저도 그렇죠. 왜냐면 저도 막 홍준호랑 말에 감독으로 나왔어요. 네. 지기 싫죠. 지기 싫죠. 당연히 싫죠. 네. 그 프로토스 원투펀치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네. 누가 더 높다 낮다를 따질 수 없는 그런 라이벌이었죠. 그런 팀 면모를 봤을 때는 정윤종, 박성, 김성대가 정말 세 보이고 박지수, 김태형, 남덕선이 좀 해줘야 됩니다. 7, 8, 4선 승제이기 때문에 일단 지난번에 김태형 선수는 1승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김태형 선수도 오늘 출전해야 되고 그쵸. 또 박지수 선수가 예전에도 우승자 출신 팀은 아니에요. 타임어택커 박지수 선수가 좀 살아나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키플레이어는 바로 박성균입니다. 네, 왜 박성균이냐? 그냥 에이스니까. 에이스죠. 네.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뭐 개인리그에서도 8강, 4강을 기본으로 갈 만한 그런 실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자, 오늘도 흔들림 없이 가야 됩니다. 박성균 선수가 영단기 팀의 키플레이어고 오늘의 매치 포인트, 간점 포인트입니다. MLO! 이거는 정말 네.
누가 봐도 애공 선수가 이길 것 같죠? 그쵸, 그쵸. 근데 대회에서도 달라요. 어, 달라요. 그 1위. 아마 잘 아시잖아요. 지금 라그나로크라는 히데임웹에서 테란이 한 번 졌는데 제가 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17대 1인가 10만 대 1인데. 네네네. 이게 너무 방심하잖아요. 혹은 너무 긴장하잖아요. 네. 그러면 넘어질 때가 아,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남덕선 선수가 의외로 한번 이겨왔던 선수인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어, 그렇죠.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네. 아니, 남덕선은 저 1위 어디, 언제냐? 바로 개막전 전야제 때 이긴 거라서. 네. 야, 이 남덕선의 이 애공 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강점 포인트 2 바로 야, 강민 감독 대 박정석 감독. 오. 야, 이 라이벌이가 정말 라이벌입니다. 어느 정도의 라이벌인지는 네. 나중에 김정민 해설위원님께서 더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명이 아래쪽 LPL 퀄리티 보세요. 그 오프닝에서 세상에. 저게 뭐냐면 이제 박정석 감독 아이오스 스타리그 그리고 강민 감독은 질레트 스타리그. 오. 네. 저때 멋있었네요, 강민. 야, 강민 감독 저때 진짜 개포스였죠. 맞습니다. 네. 포스가 대단했죠. 포스가 대단했죠. 예. 네. 아, 정말. 강민 감독의 포스, 박정석 감독의 포스. 네. 붙었을 때 9대 7이라는 전적이 나왔어요. 거의 차이가 네. 없고요. 하지만 이제는 선수 때보다 더 지기실걸요. 아, 그쵸. 왜냐? 감독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네. 그리고 이거 MPL 가져가야지 그거 뭐예요? 컨텐츠 있잖아요. 컨텐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엔트리가 중요합니다. 아! 뭡니까? 예. 뭡니까? 실제 엔트리가 중요한 건데, 과연 4강 신한팀을 맞붙을 팀 어떤 팀인지 1세트 폴라리스 랩소디에서 펼쳐지는 영랑기 팀 대 강스케이리그 팀의 첫 번째 엔트리는요! 야! 이거는 강스케이리그 승!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네. 강스트! 오, 강스케이리그 팀의 분위기가 일단은 좋은데 초특급 에이스와 야. 상대 팀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뚜렷한 활약을 하지 못해 김태현 선수가 맞았는데 아 김태현 선수가 부담감이 어깨를 막 짓누를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고 왜냐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도재혁의 테란전입니다. 도재혁 선수의 테란 지금 그냥 최고의 프로토스타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쵸. 야 이거 근데 김태현 선수가 만약에 이기잖아요. 오 대박. 그랬을 때 거의 2승이에요. 그냥 신상호 저리 가라 이겁니다. 네 겁니다. 그 이상이죠. 그쵸. 그리고 2세트는 여기는 빅매치로 적어놨습니다. 이 여성 선수들이 빅매치일 수가 없는데 여기는 빅매치예요. 저만의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쵸. 스토리텔링이 네. 여기 4강까지 들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누가 봐도 애공 선수 유리. 그쵸. 확실하고 맞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남덕선 선수가 한번 이긴 적이 있고 오늘 또 재밌는 걸 준비해 왔다라면 혹시 또 모르는 거죠. 오늘 빅매치 3개 있습니다. 그 3개 중에 하나가 남덕선 대 애공이고요. 세 번째 매치 포인트에서 펼쳐지는 여기. 경기는 과연 어떤 빅매치 것인지 여러분들 이겁니다! 아, 여기죠! 이거 진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거는 네. 모르겠어요. 예, 임원규 선수가 끝까지 후반까지 끌고 갔을 때 그 뒷심이 세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런데 정윤호 선수가 안 통해. 아, 필살기 있잖아요. 이거는 저황 대 푸황. 그러니까 네. 저그 황제, 프로토스 황제가 네. 붙은 이 세 번째 매치가 이게 대박인 거예요. 네. 그래서 세 번째 경기에서 양팀 모두 에이스들끼리, 1패끼리 만난 이 상황에서 어떤 팀에게 웃어주게 될지, 승리가. 그쵸. 예, 그래서 또 임원규 선수의 역할보다도 정윤도 선수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1, 2경기 분위기 자체가 그래도 감스케리가 좋은 조금 더 높아서 네. 그쵸, 그쵸. 정윤종 선수가 아주 또 중요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네 번째 그랜드라인에서 펼쳐지는 선수들 네네. 이 선수들도 한번 엔트리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번째 그랜드라인 엔트리는요. 야 이거 아니 이거 감스케리가 박정석 박정석 감독의 엔트리 이게 먹히는데요?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엔트리만 세고 그랬나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경민 선수를 박지 선수에 붙였다. 네.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강스케이리그 쪽으로 좀 웃어주는 그런 예, 엔트리인 것 같은데. 박정석 다시 보게 되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고 5경기죠. 5경기가 중요합니다. 5경기 태풍의 눈이거든요. 그러면 아직 임진묵 선수와 배병호 선수도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상대 팀은 김성대 박성준이 안 나왔는데 과연. 5경기 태풍의 눈에서 배치는 설마 임진묵 스나이핑 제대로 성공했습니다. 네. 아니 이게 임진묵 선수가 네. 태태냐 태저냐 그쵸 이 싸움이었었는데 아니 와 이거 임진묵 또 저그 만났어요. 또 저그 사면서 그렇죠. 아니 이게 짜고 치러 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근데 더 재밌는 건요 네. 임진묵 선수가 맵을 세 번 다 바꿔서 나왔어요. 오 그렇죠. 근데 하나의 맵에서만 나와서 적을 만난 게 아니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신 저격도 나갔었고 돌아가면 3번 한번 세 번째 전장이 바로 태풍의 눈인데
이번에도 저그를 만났습니다. 야, 예측을 못하게끔 엔트리를 짜니까 인지무기 김성대 만난 거예요. 네. 그리고 여섯 번째 타워크로스에서 펼쳐지는 선수들은 바로 배병호 선수와 박성규 선수. 이게 엔트리를 놓고 볼 때 느낌 감스캐리가 조금 더 힘에 실리는 건 맞는데 그쵸. 박성균이라는 특급 에이스가 6경기에 있어요. 그래서 초중반에 버텨준다? 그러면서 박성균에게 토스를 해서 4대1을 끝내거나 그러면서 에이스 결전전을 가거나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그쵸. 뭔가 현실적인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야, 이 참 엔트리만 봤을 때는 시청자들도 그렇고 야 이건 뭐 5대0 아니냐 4대0 4대0으로 끝나는 건데 5대0 아니냐 이런 말도 많고 그렇죠. 이것도 박성규까지 갈 수 있을까 끝나면 절대 안 되는 0대1기이고요 예, 감스케이가 그 전에 그냥 끝내버려서 포인트 빨리 얻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4강 2경기 1매치가 다가 아니라 내일 정말 중요한 그렇죠. 그런 4강 2경기 2매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네. 빠르게 그렇죠. 정효주 캐스터님 또 모셔봐야죠. 우리 정효주 캐스터님 네.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네 안녕하세요 게임캐스터 정효주입니다. 네. 자 밖에서 지금 제가 대진표를 보고 왔는데 네. 강민이가 어떡하죠? 사실 제가 매일 하루에 한 번 중계할 때마다 최소 한 번 강민을 까야 한다. 1인 1강민 하려고 했는데 네. 저 정도면 제가 깔 수가 없어요. 야, 맞아요. 아니 유리하거나 앞서나거나 이래야 까죠. 아, 지는 애를 깔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너무 압도적으로 이게 이거는 대진상 이건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건 완전히 막 코폴다가 대진지 않나요 이거? 이게 이게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게 네. 박정석 감독이 잘 꼈나 봐요. 네. 그렇죠. 근데 뭔가 좀 엔트리를 막 그 상대방의 예측을 좀 벗어나면서 그러니까 모든 라인업이 조금 더 유리한 느낌은 네. 다 들어요. 다 마지막 게임 빼고. 네. 네. 마지막 게임은 빼고요. 그렇죠. 예상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개를 한 예상도 좀 봤죠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예상을 받았는데 네. 감스케이 리그의 박정석 감독이 다 맞췄어요. 맞췄어요. 강민은 예상은 맞췄어요? 강민 감독의 예상은 제가 안 받았습니다. 네. 강민 감독의 예상은 안 받았고 감스케이리그 박정석 감독은 예상까지 보내줬어요. 알아서 네. 예상까지 알아서 보내줬는데 자신 있으니까 네. 그냥 다 맞췄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맞췄어요. 와 여섯 개를 다 맞춘다. 특히 1세트 딱 김태형 도재혁 엔트리 딱 까였을 때 그러니까 이게 열렸을 때 네. 도재혁의 표정이 이랬어요. 왜냐면 도재혁 선수가 지금 2경기 다 나왔는데 2경기 다 이기면서 세레모니가 우리 안 나왔던 거 하면 낫지 그쵸 지금은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다 그쵸. 이거예요. 그래서 김태형 선수가 솔직히 이런 거 보면 열받겠지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막 하다가 상대팀에 같은 조에 또 누가 있어 그럼 속으로 웃어요. 갔다 솔직히 누구예요? 왠지 이길 것 같다. 이길 것 같다. 누구예요? 나 진짜 솔직히 궁금해. 누구? 있어요. 전시 전태규라고. 그래서 예선에서 항상 이거 태규가 많이 얘기한 거라 괜찮아요. 예선에서 초순대 그랬어요? 아니 근데 신기한 건 전태규 감독도 김정민 만난다 꿀이라고 했어요. 진짜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니네끼리는 그랬을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서로 그런 거예요. 아니 제가 옛날에 게임 잠깐 잘할 때는 그럴 리가 없는데. 아무튼 지금 하면 제가 안 되겠지만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대진이 진짜. 김태형 같은 경우는 이제 뒷목을 이렇게 자꾸 긁는 모습이 있었고, 그만큼 대진이는 잘 짰는데, 그렇다고 대진이 단은 아니잖아요. 그쵸. 대진이 단은 뭐라 합니까? 네. 여기서 끝났죠, 그냥. 네. 저희 매니지먼트 게임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3경기에서. 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정말 3경기가 거의 막 다일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 3경기에서 펼쳐지는 매치 포인트에서 정윤종, 프로토스 한계, 저그의 이봉규, 저그 황제 이 붙었을 때의 이 매치는 네. 야, 이 경기가 오늘 진짜 분수령이라 생각해요. 네. 황제가 둘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예전에 멀리 떨어졌으니까 황제라고 하는 거지. 네. 옆 나라 황제 이렇게 칭하면 바로 가자. 이거 바로 쳐들어가서 현피 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종족이 달라도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바로 현피각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누가 이제 이기느냐. 그리고 또 박지수도 이경민도 뭔가 이경민 선수가 훨씬 더 유리해 보이는 느낌은 있지만. 맞습니다. 박지수 하면 그거 알잖아요. 갑자기 들어가서 자기만의 타이밍, 자기만의 게임 스타일 해서. 맞습니다. 그쵸. 이게 있어서 또 몰라요. 테란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선수 경기 앞두고는 치킨을 자연스럽게 시킬 수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선수의 경기는 기본적으로 30분, 40분 미래를 바라보는 경기가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박지수는 그 맛이 있었어요. 박지수는 테란인데도 뭐 테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버티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버티는 병력을 다 끌고 나갑니다. 그 타이밍은 아무도 몰라. 몰라요. 자기 자신도 몰라요. 그래서 좀 어떤 또 시청자분은 오늘 일찍 끝나겠다. 애결도 보고 싶은데 이러면서 벌써 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게임은 붙어봐야 아는 거예요. 아, 근데 후반으로 갔을 때는 김성대 박성규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 몰라. 그러니까 원래라면 김성대 대 임진묵 붙었다. 어 뭐야? 이거 임진묵 적전 잘하지만 김성대가 이기겠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임진묵 쪽으로 기울어져요. 왜냐? 그 전에 보여줬던 경기력들이 퍼펙트했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이 대진이 딱 공개됐을 때와 다른 결과가 나와줘야. 네. 그래도 또 감민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아, 네. 근데 이건 이제 완전히 감독으로서의 카드에서는 일단은 이건 완전히 잡아먹혔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어금니를 씹혔어요, 이거는. 근데 이미 뭔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반대로 박정석 감독은 일단 엔트리에서는 편안한. 자, 이런 좀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편안할 수는 있겠지만, 아, 그래서 영단기 쪽에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아. 그리고 팀의 디스코드의 분위기가 어떨지. 어, 그게 디스코드. 아니, 엔트리는 디스코드 모르면 좋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볼륨만 네. 알면 돼요. 이영호하고 빌드 잡혔을 때. 그쵸, 그쵸, 그쵸. 침묵. 이호가 막아내니까 그때부터는 완전 고성방가. 이거 야 진짜 NPL이 장난 아니더만. NPL은 그 각 팀마다 네. 이 선수들의 디스코드가 다 네.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네. 점이 재밌는 네. 거거든요. 그거는 네. 그 꿀을 재면 그러니까 한번 더 봐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네. 한번 더 봐요. 그래서 이호 선수가 이제 자기 이긴 경기 11번 봤어요. 11번. 아니 네. 컨텐츠가 뭐냐면 오늘은 누구의 걸로 복귀 보세요. 얼마나 본인 게 좋았으면 제가 유튜브도 가봤는데 세상에 조회수 요즘에 그렇게 막 아주 많이 나오지 않다가 오. 하나 터지더라고. 막 10만이 넘어갔어. 그렇죠, 그렇죠. 아, 조회수 네. 여기 하나 해야죠. 여러분 함께 축하해 주고 합니다. 여러분 NPL 덕에 우리 김정민의 유튜브 갑자기 아, 구독자 수가 만 명을 넘었습니다. 어, 이게 약속된 건 아니었는데 수십 퍼센트를 저 이거 지금 일부러 이니신 건 아니에요. 예. 아, 진짜 NPL 아니었으면 아, 네. NPL 아니었으면 맞아요, 예. 이런 단계를 넣었거든요. 이거 더 웃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아니 더 말인 유튜브 더 구독해 주셔야 됩니다. 아, 더 구독해 줘야 되고 그리고 내일 경기 끝났을 네. 때 야 김정민 해설위원과 저의 토크쇼 있어요. 토크쇼가 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 라이브로? 라이브로 네. 라이브로 라이브로 NPL 이제 프리뷰와 이제 아, 결승 프리뷰 그쵸 그쵸 또 리뷰까지 해서 내일 깔끔하게 또 토크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주 신나게 또 내일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기 준비됐습니다. 어, 이거 이 축하 메시지 계속 올라오고 있어 채팅에서 올려주시면 동시에 네, 구독 하고 아, 저도 이제 광고 하나 네. 아, 국방TV의 본 게임도 많이 좀 봐주세요.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그쵸. 아, 중요하죠. 상업감독님 제가 네. 얘기하네요. 엿보성은 그거 네.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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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TV의 본 게임 꼭 유튜브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형과 도전해 보겠습니다. 경기 함께 보시죠. Gums K League Best The next Yeongdan-gi Ample Round 1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영단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란이죠. 자, 김태형 이보시고요. 저쪽에 도재혁 선수의 진영입니다. 감스 케이릭. 아, 근데 도재혁 선수의 이 테란적 무게감은 저는 진짜 말로 표현을 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과언이 아니에요. 네. 네, 왜냐면 그냥 게임 플레이 자체가 와, 이렇게 깔끔할 수 있나요? 그래서 손이 너무 예뻐요. 움직임이 깔끔해요. 어, 그런 표현이 딱 좋은데. 사실 그 프로들이 매번 하는 표현이잖아요. 남들 게임 보면 손이 깔끔한 거 아닌가를 좀 많이 보는데 진짜 도재혁 선수는 여전히 너무 깔끔해요. 네. 모든 운동하는 것도 네. 폼이 좋으면 실력도 좋은 거예요.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여기서도. 그래서 그냥 요즘 도재혁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빌드 중에 하나는 리버 운영. 아. 네. 그냥 리버 쓰면서 후반 가면 상대방을 흔들고 그러면서 물량으로 그냥 찍어 누를 수 있는 이런 운영을 정말 자주 하는데 이것을 김태형 선수가 저도 괴물 같은 포스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아니 특히 테란전이 원래부터 좋았거든요. 테란전 공식전 승률 64% 아 이거 와 그것도 정말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64%라는 거는 테란전 진짜 기가 막히다는 뜻이거든요. 폴라리스 네. 전승이고요. 와. 그러네요. 이 맵에서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다 역시 도적입니다. 그리고 예. 지금 프로브가 파일럿을 짓지 않고 나갔다라는 건 이 타이밍상 무조건 가스러시인데 이게 위치상 가스러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프로토스가 5시 쪽에 걸렸더라면 가스가 위에 있기 때문에 가스러시를 못해요. 근데 지금은 가스러시가 가능한 위치인데 역시 복날리스 랩스. 예. 예. 어 김태형. 예. 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제를 안 하는 거죠. 예. 오, 그쵸. 신경 써라. 야 이거는. 이거 다른. 이거 예. 저는 그냥. 가스러시 딱 당하는 그 순간 김태형 선수가 아 이거 힘들겠구나 했어요. 왜냐면 그쵸. 가뜩이나 준비한 걸 못하고 흔들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긴장을 김태형 선수가 무너지기 트레이닝 해온 것처럼 딱 네.
성 발생하니까 바로 줘버렸습니다 가스통을. 도재욱 선수 같은 경우는 가스러시 한 다음에 원게이트에서 이제 가스를 안 짓고 나서 바로 앞마당에 가져가면 김태형 선수의 이 대처가 너무 좋은 것 같고, 도재욱은 지금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해야겠죠. 빌드를 바꿔야 돼. 빌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도재욱이 초반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도재욱. 네. 그래서 이 김태형 선수가 제가 이 선수의 개인 화면을 좀 여러 번 볼 때 깔끔한 편이에요. 피지컬도 좋아요. 이 선수가 중반에 근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좀 우격다짐 식으로 드랍십을 무리한다던가 혹은 뭐 다른 식으로 좀 무리하는 경향이 좀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좀 흔들림이 없을 때 자기 페이스를 유지했을 때 병력 짜내고 타이밍 가는 거는 좋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겠죠.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김태형. 김태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SCBA 서치도 늦게 간 이유가 당연히 가스러시 하러 왔는데 늦게 왔네? 전진 게이트도 다 서치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뻔하기 때문에 원게이트 테크 타는 거 뻔하기 때문에 늦게 가는 거고, 김태형의 초반 플레이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몸이 잘 풀려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할 만한 경기에서 순간적으로 가스를 아주 빠르게 지으면서 주반까지 정찰을 하고 변수를 찾아냈다. 프로토스가 빠르게 정찰한 것까지 알면서 무난하게 하고 있는 것까지 봤다?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대진이 다가 아닙니다. 네. 김태형 준비 많이 했어요. 대진이 다가 아니려면 김태형 선수가 이게 이겨줘야지 영단기 쪽으로 분위기 자체를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대진만 봤을 때는 진짜 이게 누가 봐도 이게 또 아니거든요. 좌절이죠. 네. 김태형의 준비가 좋다 이것만 가지고 좀 말할 수 없는데 이겨야죠 진짜. 예, 이겨야 그 대진 얘기가 거꾸로 뒤집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폴라리스 랩소디에서 도재욱 선수가 나왔잖아요. 그 테란과 만나서 EU초에서 가스러시 실패해도 좋은 장점이 하나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스를 지켰기 때문에 배럭 더블은 아니고요. 그렇죠. 즉 테란이 프로토스보다 자원을 늦게 파요. 그러니까 도재욱 선수는 어떻게든 가스러시가 막히다 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로 가서 앞마당까지 타이밍러시를 당하지 않고 무난하게 중반에 간다? 그러면 이제 이긴다라는 마인드겠죠? 경우에도 두 개 준비할 수도 있겠는데 가스러시가 통했을 때 안 통했을 때. 그렇죠. 어차피 테란도 꼬이니까요. 갑자기 가스통 지어야 되니까. 도재욱의 장점은 초반에 안 당하고 중반까지 갔을 때 그 물량 안 물량이죠. 물량하면 도재욱 양발! 근데 에시스트! 역시 두 격? 진짜 최대한 한 방! 로보틱스 못 봤어요. 이건 로보틱스가 안 보여진 거고, 그래도 김태형 선수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 정도면은 로보틱스를 올리긴 올릴 것을 예측하겠죠. 그러니까 죽은 자리 자체가 투게이트를 치는 자리까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도재욱 선수라면 엇박자리버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를 상대방이 알아서 할 거고, 그래서 도재욱 선수가 어떻게 또 꽈서 플레이를 할지가 좀 재밌겠죠. 네. 도재욱 선수가 초반에 이런 뭐 3탱크 러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마린이랑 겹쳐서 이렇게 오는 이런 러시 같은 거 진짜 잘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태형 선수는 아예 초반에 움직임을 없이 만든 다음에 뭐 원팩 원스타를 가도 되는 거고, 아니면 아머리를 빨리 올려서 업그레이드 테란을 해도 되는 건데, 김태형의 이 컨셉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이밍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업테란을 할 것인지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이 김태형 선수가 업테란을 하면은 좀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리버를 가기 때문에. 이거를 거의 이 빌드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빌드를 쓰는 이유가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러시가 와도요 그걸 정말 잘 막아요. 풀업으로 동원하면서까지 드래곤의 완벽한 컨트롤, 이걸로 치즈러시 다 막아주고, 그러면서 엇박자 리버를 가지고만 있으면 불리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어차피 거기를 그걸 막으려고 골리앗이 됐건 터리스 됐건 지으면 손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액션을 해야 되니까요. 네. 김태호 선수는 지금 엔지니어링 베이를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어떻게든 뭐 리버를 골리앗으로 막는다든지 뭐 그런 플레이를 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아무리가 없긴 하거든요. 네, 아직 없어요. 이거 빌드 자체 이거는 프로토스가 이렇게 되면 좀 그렇죠. 통하는 건데. 그렇죠. 왜냐하면 셔틀 잡을 게 없으니까. 셔틀 잡을 게 없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근데 앞마당 쪽에 지금 엔지니어링 베이가 올라가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근데 터렛으로 막는 거는 수성적일 수밖에 없죠. 못 움직이니까. 한번 들어와봐요. 근데 이거는 테란 손에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왜냐? 일꾼 두 마리 잡았는데 벌초 두 마리 잡혔기 때문에 하단 완전 실패. 게다가 저렇게 마인 다 매설해놨잖아요. 저 마인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별로 게임에 되게 크게 도움되는 마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좀 적어요. 그러니까 시야 합병으로는 너무 좋은데 근데 문제는 이게 수비 용도의 마인도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약간 좀 아쉬울 수가 있겠죠. 곧 도재욱이 뭔가 할 것도 같은데. 자, 아무튼 딱히 시원한 건 안 나옵니다. 김태형 쪽에서. 김태형 선수는 스캔을 뿌렸을 때
리버 반응을 봤기 때문에 네. 털에서 두를 텐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도재욱이 털에 두르는 걸 본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떤 게 문제인 거냐. 도재욱 선수가 속옵 셔틀까지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겉에 다 터렛이 둘러져 있기 때문에 안에는 터렛이 없을 거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들어갔을 때 도재욱 선수가 더 피해줄 수 있지 그쵸? 않을까. 안팎을 다 터렛으로 도배하면 네.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죠. 100% 다 터렛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타이밍을 네. 잡을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도재욱 선수 이러면서 이제 장윤철 선수가 보여줬었던 뭐 리버 간다면서 이제 캐리어가 아니라 왜냐면 한바닥 가스를 지금 이제서야 지었거든요. 도재욱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장기인 물량전을 펼치겠다 이거인 것 같은데 김태형 선수가 좀 아쉬운 건 너무 늦는다. 뭐 이제 올리고 있어요 지금. 네, 빌드타임 네, 나오고 있죠. 그렇죠. 마인의 시야학보는 지금 당장에 뭔가 안정감을 주긴 하지만 프로토스가 리버를 생산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프로토스가 불리할 게 없어요. 그래서 프로토스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지금 제임 할 때는 가버리잖아요. 왜냐면 터렛 뚫고 있는 거 보잖아요. 어? 미네랄이 팩토리에 들어갈 게 터렛에 들어가면 제임 할 때가 될까 뭐거든. 이것도 이제 진로감이에요. 투샷에 떨어져도 네. 이거 대단한 게 성과가 만들 수 있어요. 빠르게 그걸 곱하기 2로? 네. 그러니까 도재욱 선수는 업적으로 뭐야 터렛 다 둘렀네? 이러면은 안에는 없을 거잖아. 속옷 셔틀 쓰면은 너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하겠네 라고 이게 다 나온 거예요. 그쵸. 네. 몇 대 맞으면 들어가다 떨구기만 하면 그 다음에 작전 성공인 겁니다. 그래서 투샷까지 생각을 할지 안 할지가 아 김태형 선수 입장에서 너무 중요한데요. 네. 도재욱 선수는 리버 하나 더 기다려서 2리버 네. 4질러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이거 만약에 잘 막는다 라고 하면 도재욱 선수도 이거 장담 못하는 게 2리버에 진짜 힘준 빌드거든요. 왜냐면 6시 쪽을 지금 견제를 아예 못하고 있어요. 리버 자체가 전 테란의 제이멀티 타이밍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원래라면 리버가 6시 쪽에서 이렇게 아케이드 해주면서 좀 펼쳐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리버가 너무 소극적이게 플레이한 이유 이거거든요. 네. 네. 하나 더 확실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참았습니다. 이것만 한번 잘 막잖아요. 이것만 한번 잘 막으면 네. 지금도 이 리버 탄 거 뒤로 살짝 뒤로 빼주면서 컨트롤해주고 있고요. 야, 좋아요 좋아요 김태형. 김태형? 본진 쪽으로 와요? 야 김태형 뒤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게 에어포스 1이에요. 뒤에 있는 게 에어포스 1이에요. 위치는 좋아요. 리버 다 있으니까요. 오 지금 위치는 너무 좋고 에어포스 바로 맞는다. 좋아요. 양태가 다 맞았어. 양강으로 맞았어. 김태형 이렇게 되면 왜 좋냐면 6시 번지가 정말 잘 들어가지 네.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리버를 주는 셈 치고 그 다음에 약간 딜레이가 들어간 건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 예측은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 좋고요. 제일 마지막 테란이 너무 완벽한 타이밍이 제대로 가져간 그런 상황이라서요. 이 점을 테란에게도 웃어주는 부분이 네. 야, 침착한데요? 그렇죠. 아 나랑 비슷하구나 네. 상황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면 도재욱 선수 입장에서는 뭐 리버를 할 게 없어요. 6시 쪽에 맞아요, 지금 맞아요. 리버로 뭐 이렇게 좀 피해를 주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이러면 김태훈 선수가 뭘 하면 되느냐. 팩토리를 진짜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네. 팩토리를 진짜 많이 늘릴 수 있는 거고 한 10번티도 지금 도재욱 선수가 지금 가져가려고 이제서야 플레이하고 아비토도 빠른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김태형 선수의 이 판단 할 게 엄청 많아지는 네. 거거든요. 셔틀 하나도 못 쓰면 아쉬운 건데 두 개를 지금 뭐 한 게 네. 없습니다. 테란이 솔직히 할 만하죠. 할 만하겠죠. 네. 테란 입장에서는 터렛도 미리 지어져 있어서 이후에 몇 개만 더 지어주면 아비터를 상대로 또 좋을 수 있고 네. 네. 전부 다 근데 벌처를 흘리는 것도 좀 주의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도재호 선수 그러니까 테란전 잘하는 선수들이 벌처가 이제 진짜 약한 거예요. 네. 뭐 성경구 선수라든지 허영구 선수라든지 김태형 선수도 뭐 그랬었는데 도재호 선수는 정말 이 벌처에 털리는 걸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차라리 도재욱 선수 상대로는 벌처를 안 쓰는 게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왜냐면 나중에 한방 대 한방 싸웠을 때 도재욱 분량이 워낙 많은데 물론 셔틀의 움직임은 저 마인을 통해서 보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니, 그거 정도가 전부 다였어요 벌처는요. 김태형 선수 아 준비가 저는 진짜 처음인데요? 거의 뭐 완벽한 느낌이에요 지금까지는. 근데 팩토리 타이밍을 조금 더 빨리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한 800까지 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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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토리 다 확 늘리라면서요. 네 지금 가스가 지금 보시면은 한 400에서 500 정도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저거 다 팩토리로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지금 지어야 돼요. 팩토리 지었네요. 물량 네 팩토리를 통해서 이제 물량을 뿜어 나와서 5시 멀티 먹으면서 지출해도 되는 거고 그런 건데 근데 이 견제는 괜찮아 보이네요. 계속해서 네. 네. 갑니다. 되든 안 되든지 간에 뭐 서너 번째예요 이것이요. 도재욱의 진짜 무서운 점은 이렇게 풀어고 잡히는 거 나중에 200대 200 싸웠을 때 저거 다 물량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영호 선수가 이제 물어봤는데 현역 시절 때 이영호 선수가 풀어고 잡으러 안 갔어요 도재욱 선수한테. 네. 왜냐면 그거 다 물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꾼을 적당히 찍어요. 딱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 마법가드 같은 뭔가 200대 200 싸움인데 프로토스가 제일 싸움이 이긴다거나 네. 그리고 테란이
이 타이밍이 질 게 아닌데도 져요. 그게 바로 도재욱 선수의 뭔가 적당이야, 적당한 프로브 뭐 이런 게 또 주요했던 장면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분명히 이유는 있습니다. 한꺼풀 벗겨보면 우와 팩토리가 근데 너무 아쉽네. 너무 느려. 너무 없네. 이게 팩토리 늘리는 게 그러니까 좀 컨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럽 타이밍 때 나가려면은 그 타이밍 때 그 전에 이럽 타이밍 나가기 위해서 빅토리가 늘어져 나 있거나 아니면 지금 뭐 3위업을 기다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너무 늦기 때문에. 지금 아... 이 컨셉의 김태형 선수의 타이밍은 제3멀티 가스멀티까지도 보통은 노려야 하는 그런 늦은 타이밍이 되는데 네. 왜냐면 팩토리가 너무 늦게 늘어나서 6, 7팩이 좀 과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딱 잡고 있다가 확 네. 늘어났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나가는 건데 이걸로 공격을 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추가적으로 벌처 자체가 못 오기 때문에 팩토리 숫자가 얼마 없기 때문에 멀티 하는 건가요? 제 네. 이 멀티 오른쪽에? 네. 그럼 아래쪽 다 먹기? 네. 6시에 아~ 여기 오른쪽에 그러니까 역시 여기 자리 잡고 길게 그냥 가지고 안 길게 보겠다. 이게 보겠다는데 여기서 도재욱 선수는 한번 스태시스 걸면서 싸움 걸려고 할 때 여기서 이득을 많이 봐요. 네. 김태호 선수가 언덕을 좀 스무스하게 올라가줘야 되지 뭐 경력 갈가 먹히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은 김태호 선수가 엄청 불리해지는 거거든요. 타란이 아예 이거는 한 25분 게임을 그냥 시작부터 만들고 있어요. 심시티 들어갔거든요. 지금 저 5시 쪽에도 털에 산을 만들어서 네. 일단은 못 와요 여기가. 더 만드네요. 털에술 아까도 많았는데 어차피 미네랄이 계속 남거든요. 가스는 다 쓸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모든 걸 털에술로 지어서 아니 알비터리 할루시네이션을 써도 못 들어오게 만들고 네. 그렇죠. 철은 안 보겠다는 거 진짜 말씀하신 대로 확장과 전진 라인만 보겠다는 겁니다. 이거 드래곤 들어가면 안 되죠. 이러면서 김태형 선수는 여기 자리 잡았으면은 5시 멀티 퍼센트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반 그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위아래 길게 전 맞죠 하는 것 같은데 도재욱은 그런 시간 안 주는 선수거든요. 네. 그리고 나 뒤로 언덕이라 올라가면 거기다 커트를 해줘야 돼. 도재욱도 한 발 올라오고 있어. 와, 벌써 와 진짜 이런 게 까다로운 거예요. 이런 네. 게 오오오 커맨드 파괴된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지금 커맨드가 파괴되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스태시스 필드가 네 여기서 손해보면 절대 안 되거든요. 김태형은 네. 근데 도재욱도 적당히 싸워주고 빠져주는 게 왜냐 지금 200병력이 다 없어요. 센터 쪽에 여기 있기 때문에 안 싸워주는 건데 나중에 싸워도 되거든요. 네. 하이 템플러가 없으면 저는 아 이거 답이 없겠다 싶을 정도의 상황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나 도재욱 선수가 셔터 템플러를 통해서 재미를 보면 200대 200 변수를 만들 수 있고요. 상대방이 이렇게 늦은 타이밍에 나오는 선수에게는 사실 캐리어를 잘 모았을 때의 그 위력이 엄청난데 지금 이미 시작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최대상 네. 김태형 선수가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요. 근데 저는 김태형 선수가 아 왜 픽토리를 늦게 늘리고 왜 이렇게 네. 천천히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폴라리스 레코드 같은 경우는 2인용 맵이다 보니까 자원이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반 가져갔을 때 당연히 테라를 네. 이기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역시 소극적으로 대처할 겁니까? 도저히 크게 싸워주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싸울 상대가 자리를, 여기 오는데요 이게 싸울 자리를 안 줘요. 계속 테란이 뭔가 싸우면 네. 야 이거 좋아요! 하이템 4개! 4개입니다! 하이템 4개! 상대가 하이템으로 가! 아니 이렇게 다녀서 와! 시원하게 들어갔어요! 이게 도재웅이거든요 이게! 상대가 탱크 움직일 때 시즈를 들고 그래서 스톰이 한 방 모자랐어요? 네! 이게 도재웅이 아니 원려! 아니 원려! 이득! 네! 전기용 이거 안 되면 그냥 냉동으로 지켜버려! 김태형도 잘 싸운 거예요!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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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고요. 초반에는 잘 싸워 보였는데 김태형이 잘 버틴 거예요 이거는. 싸움 자체가 그래도 포토스는 자원이 워낙 많아서 상대적인 여유 있게 또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버텼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네, 있죠. 그렇죠. 싸움 잘한다. 이 정도 평가를 받을 만한데 김태형도. 왜냐면 김태형은 투카스가 돌아갑니다. 이제 투카스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 도정 선수 입장에서는 아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벌티수는 똑같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소모전 해줄 텐데 그 소모전만 막는다라면 테란도 기회 오는 거거든요. 맞죠. 물론 9시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제오. 네, 토스도 업그레이드를 잘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업효율에서 테란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멀티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좀 끌어주면서 후반을 바라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테란도 배선 3개 정도까지 잘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EMP 싸움이거든요. 네. 스타게타로 늘렸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셔틀 이거 갈 수 있나요? 와, 이쪽은 아니지. 안 돼요, 안 돼요. 만대장성이라서 네. 터렛을 맞아주고 리콜을 가겠다 이거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리콜하면 김태형 선수 입장에서 땡큐 이거거든요. 예. 리콜하면 저기 들어갔습니다. 여기 하면 반죽었어요. 완벽한 수비. 아니 이거 김태형이
이게 도대체 여분 네. 여기까지 아 저 정도면 오지 말라 얘기거든요. 이거예요. 경고한 거예요 김태형이. 아 누가 봐도 뭔가 구세일 엔트리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난 기본기에 자신있고 나 원래 메카닉 잘하는데 오. 이런 생각으로 후반에 지금 예 가능한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있습니다. 와, 준비하고 움켜져 수비만 하는 데를 들어갔다 도저 2만 손에 대박 맞았고요. 도재형의 무서운 점을 리콜하고 나서 200병력이 워낙 많은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뚫을 때 예. 예, 뭐든지 다 뚫리는데 근데 안 뚫려요 지금. 왜냐? 중앙에 병력 있잖아. 바로 옆에 병력 있어요. 중앙에 옆집에 있어요. 옆집에. 여기 입구 입구 길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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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됐어. 이러다 손해봐요. 그렇죠. 도재형은 빠져야죠. 와 이거 기태 너무 잘 막는데요? 그렇죠? 오른쪽에 탱크 하나 또 얼렸으면은 네. 길막으면서 7개 쪼금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길이 얼렸어요. 밑이 뚫렸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김태형 선수는 그냥 여기다가 서플라이 하나 짓고 마인 박아넣고 탱크 놔두고 어디 쪽으로 진출하면 되냐면 3시 쪽으로 진출하잖아요? 그럼 3시 쪽 못 막습니다. 이거 네. 그냥 바로 파괴되는 거예요. 3시는 안 와주면 고만 네. 멀티죠 저건요. 저거 멀티 왜 하는 거냐면 상대가 흔들리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병력 분산되라고. 네. 나 이 정도를 유리하니까 네. 어 여기 멀티 한번 와봐. 네. 이거인 건데. 근데 뭔데 멀티스만 그렇지 진짜 전화는 그렇게 유리한 건 아니에요. 저 넥서스에 크게 의미를 두면 안 되고 이제 204 한 방을 네. 제대로 해서 끝내버려야 되면 3이 없지. 지금 거의 센터 쪽으로 갑니다. 처음으로 처음으로 중앙 쪽으로 가는 김태형의 병력들이에요. 와 도재형은 그래서 너무 안 싸워? 어 안 싸우고 안 싸워 안 싸워. 근데 여기 마인이 없긴 하거든요. 네. 거의 없어요. 어, 자 마인이 없긴 해요. 리브 닮았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허리 끊길 수 있어요.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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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허리 끊길 수 있어요. 여기 허리 끊길 수 있는 건데 아니면 자리를 넘어오든가. 그렇죠 그렇죠. 자리 넘어오든가 아니 안 넘어오든가. 아 근데 김태형의 좀 약간 움직임 조금 아쉬운 게 예, 그렇죠. 예. 어차피 포스터 시간 벌기예요. 그렇죠 시간 벌기인 건데 아 조금 아쉽네요. 가다 말았습니다. 결국 뺏긴 거예요. 회군 이렇게 되면은 본질적으로 그냥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가서 시간을 계속 벌다 보면 와, 네. 와 아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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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가 아니다 1부는 가야 된다. 그쵸 했어요. 아, 저 1부 관계 정말 네. 김태형 선수 입장에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네. 1병은요 만약에 아무것도 못하고 뭐 아머리도 못 깨고 네. 잡아 먹힌다 네. 김태형 쪽으로 가는 겁니다. 벡터리나 네. 아니면 서플라이 디포라도 깨줘야죠. 네. 그래서 시간이 약간은 좀 벌 수 있긴 했어요. 네. 네. 이 정도 병력이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네. 조금이라도 시간을 좀 더 벌어야죠. 도재우 김태형 선수는 만약에 모든 병력들이 다 돌아오면서 시간 벌렸 라고 하면 아 김태형 선수 이거 진짜 너무 아쉽네라고 말하겠는데 아홉시 쪽에 저 소수 병력으로 깨는 게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리고 아머리도 확인이 안 됐어요. 그렇죠. 네. 이 정도 상황이면 결국 본질 쪽으로 상황이 해제된 거고요. 네. 오랜 기상이 없어요. 다 같이 돌아오는 판단이었으면 최악이었는데 상대방이 가장 잘 돌아가는 멀티를 깬 것은 이거는 100점짜리 네. 맞죠? 오 오다가 아니야. 야 니네 뒷병력은 니네가 그냥 쳐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네. 와 4드롭이라서 와 무조건 네. 오, 그냥 뺐습니다. 그걸 못 걷어냈어요, 도적이. 와, 도재형을 상대로 이런 격이로 보여요. 아니, 영단기! 야, 이거 강민 엔트리상으로 누가 봐도 진 걸로 예측했는데 네. 강민은 어 그거 아닙니다. 선수들 경기력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진짜 정도로 단기간에 네. 이런 전술 아니, 만들었는데 도재욱을 상대로 해서요. 어 그래요? 아, 저 끝까지 봐야 되겠네요. 아, 괜찮습니까? 네. 아, 이거 아, 이거 역방 역대방 역대방. 그렇죠. 이거 이거 느끼는 거 좀 또 네. 입장에서 아, 캐나 입장에서는 또 크죠. 네. 근데 병력이 그걸 됐어. 시즈버가 됐어요, 그나마. 얼려주고 그쪽 거 다 잡아먹고 예. 여기 잡아먹고 그 다음에 도재욱은 뭘 해줘야 되냐면 5시 쪽에 피해를 줘야 되는데 예. 5시 쪽에 지금 병력들이 있나요 지금? 7시 탱크 두 대가 다 안 돼요. 예? 여기서 시간을 아 여기 시간 아 그거? 근데 네, 빨리 밀고 7시 헬프 가야죠. 이거 도재욱 손해예요. 예. 도재욱 손해입니다. 왜냐 9시 멀티가 깨졌기 때문에 지금 김태형은 가만히 있어도 지금 유리해지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 또 김태형 선수 해줘야 될 거는 여기 멀티 밀기. 그쵸 네. 그쵸 미네랄 멀티 아래다가 마인 받고 마인 매살한 다음에 시즈 모드로 저기만 건들고 공격하면 안 돼요. 여기만 건들고 공격까지 막 지금 수비할 타이밍이에요. 도재욱이 들어와서 페이지 못 건드리는 거지. 여유 생기 바로 들어옵니다. 지금 들어가고 있어. 도재욱 그러니까 헬프가 아주 도재욱 아니 왜 이렇게 잘해요? 아니 김태형 선수는 모든 명목을 그냥 여기다가 네. 가만히 있으면 도재욱이 알아서 소모전 해주러 오거든요. 네. 급하니까 세식을 날아가면 안 되는 도재욱도 그거 앞서서는 마패들이었지만 탱크 1.4 드라군 잘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EMP 잘 써주면 여기서 무조건 이득 봐요. 왜냐? 업그레이드 3위업이에요. 아, 됐어요. 3위 아 이거 됐어요. 네. 3위업이기 때문에 여기 멀티는 절대 못 먹는 멀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2시 멀티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김태형은 곧 있으면 여기 멀티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여기 3시 멀티 네. 그러면 도재욱도 이게 순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도재욱이 많이 힘들죠. 왜냐? 캐리어라든가 최종병기가 없고 네. 지상과 맞싸움인데 이렇게 수비만 하면서 배슬과
병력 모으고 움직임만 따라다니면 이기는 거예요. 어, 그래도 네. 그래도 싸움을 잘하자. 그래도 싸움을 잘하자. 와 여기서 싸움을 잘하는 거는 네. 김태형 선수가 물량이 많긴 한데 근데 김태형도 벌초가 없긴 하거든요. 네 여기까지 말하고 없습니다. 여기 빠지면 되죠. 시즌 다 빠져. 시즌 다 빠져. 왼쪽 왼쪽 왼쪽. 아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 들어가 마인이 있어요. 마인이 마인 탱크가 적절하게 있어서. 아 저기서. 어 그래도 도재욱이 옆쪽에서. 네. 양갈래로 양갈래로 게다가 오른쪽 얼려두고 네. 멀티라이 깨버리면 몰라요. 아 밑에 터졌고요. 오 좋아요. 어, 도대체 네. 지금 이 전맨들 너무 좋거든요. 그 자원들 그냥 끝내버리겠다. 오 날려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시간만 벌고 7시 이거 커맨드 깨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부터 테란도 자원이 없어요. 커맨드 강제호텔. 네. 커맨드 강제호텔. 그러면 도대체 여기 7시면 9시 가져가고요. 3시 밀려도요. 네. 3시 밀리면 9시가 재건되거든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도 이제 상대방이 병력이 없을 때 셔틀 템플러. 그쵸, 그쵸, 그쵸. 셔틀 템플러로 게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김태형 선수 자원도 지금 6시 쯤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오, 자원이 안 올라가는 상황이라. 113! 네. 오, 14! 아! 아! 이게 더 대박! 어! 14킬 스톰! 와, 아, 14킬 스톰! 이거 베젤 그리고 흘리는 거. 예. 이거 아주 큰 실수입니다. 예. 여기는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여기 안 들어가면 자원 없어요. 야, 진짜 전투로 이걸 이렇게 억울해. 예. 그러니까 이게 전투로 이거를 역전을 해내네요. 와, 그래. 우리 해볼 줄 몰랐잖아. 아홉 째도 좀 몰랐어요. 아니, 멀티 어그로 메타인데. 네. 건물 어그로를 끈 다음에 본인은 어쨌든 두 개의 멀티에 쌩쌩 돌아가요. 예. 상대적으로 쌩쌩 돌아가요. 어, 근데. 어, 근데요. 이제 아홉시 멀티가 돌아가긴 한데. 아비토 이제 EMP 잘 맞추고 이러는데 여기는 절대 안 뚫려요. 네. 여기는 절대 안 뚫리고 3시 지나면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치 여기? 일단 그래서 도재혁 선수는 지금 추가 멀티를 할 수도 있을 정도의 좀 여유가 좀 생겨서 지금 이제는 막 흔들면 돼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전과는 달라요. 그냥 프로토스 흔들려 오면 테란이 넘어질 만한 상황이 왔습니다. 아, 근데 아까 전에 그제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스톰 한 방에 일곱 열네 개. 맞아요. 아, 그리고 배슬 예. 계속 흘려서. 그게 너무 예. 그 두 개가 너무 커요. 예. 이렇게 되면은 본진 쪽에 있는 커맨드 띄워가지고 셋이 쪽에 가져와야 되고. 어, 요것도 아니야. 아, 요거 날아갔죠. 그러니까 김태형은 2번 한 번만 버틴다. 네. 그러면 또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3시에서 천웅성을 쌓아놓으면 됩니다. 그럼 자원도 두 개 돌아가요. 실수가 좀 적은. 뭔가 도재혁 선수가 지금 얼마나 여유 있냐면 7시에 멀티 하잖아요? 테란이 절대로 치러 못 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3시 스며야 되니까! 네, 3시 절대 스며야 못 되는데. 가요. 3시를 지키고 센터에 있으면서 7시를 치러 간다? 안 돼요. 소수병에 밖에. 즉 도재혁 선수가 상대방 가지고 놀면서 이거 하이템퍼러 드랍이라든가 혹은 이럴 타이밍이 아비터를 잃고 6시 경유에서 뭔지 그쵸 할 게 지금 너무 네. 많아졌어요. 유니콘에 70개 차납니다. 70개. 도재혁이 앞서 나갑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도재우 선수 같은 경우는 여기 멀티만 뚫어버리면 이기는 건데 네. 근데 도재욱의 스타일상 그냥 뭐 리콜 이런 거 하지 않고 정면 뚫을 것 같은데 지금 정면에 인구수가 지금 200명이 진짜 네. 많거든요. 이거 몇 군데만 얼려버리면 이거 탱크 테란 병력이 얼마 안 될 거려. 말만 120이지. 아니 도재욱의 200은 진짜 다른데 네. 한 6군데 넘어가. 병력 중심에 200. 네. 도재욱 프로브 잘 안 찍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 선수가 저를 병력을 자, 들어갑니다. 뚫어버리겠다, 뚫어버리겠다. 네, 뚫어버리겠다. 자, 얼려, 얼려. 무조건 얼려서. 네, 말아 되는 대로 다 얼려버려. 네. 아, 근데 탱크 쪽은 아니고요, 일단. 오, 뭐야. 그래도. 어떻게 다 얼리고 뚫고. 네. 와, 도재욱 물량. 그냥 아, 곧 많이 써야 돼요. 와, 도재욱 물량 미친 듯이 옵니다. 미친 듯이. 진란! 붙었어요. 아니, 난 의심해. 아, 난 의심해. 네. 와, 도재욱. 뒤쪽에 도옵니다, 뒤쪽에 도. 아, 안 돼요. 시원하게. 올린 탱크에 올린 탱크. 진라 낙하만 붙으면 진라 낙하만 붙으면 다 죽어요. 진짜 시원 시원하네요 진짜. 대단죠. 경력 80개 날리면서도 시원하게 들어갑니다. 와, 이게 손해 보는 자리인데 네. 이렇게 싸우면 손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게임을 끝낼 수 있으니까. 그쵸. 크게 나르고. 아 이거 3위형 자리 잡힌 테란한테 그냥 들어가서 뚫어버려요. 그렇습니다. 전방에 앞에 있는 벌쳐들만 얼려버립니다. 모든 네. 상관없다는 거예요 얼리는 데는. 네. 저는 지금 사실 테란이 좀 괜찮을 줄 알았어요. 괜찮은 분위기 네.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여기 이거를 왔다 갔다 흔들면서 결국 야! 이제 도재우 역시 테란전 테란전에 나를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세요. 제발 나의 테란 저 도재우께 도매. 오늘 또 세레머니도 준비해왔을 것 같거든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야 테란전 근데 저 좀 흔들렸어요. 저 많이 흔들렸어요. 저 진짜 흔들렸어요. 초반에는 김태형 선수가 진짜 잘 흔들렸죠. 기대 이상이었죠. 근데 사실 테란 김태형 선수가 진짜 잘했는데 저는 이제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5시 쪽에 양갈래로 이렇게 뚫었어요.
그때 만약에 야구한 팀법 7시 야 7시 아 죄송합니다 5시야 7시 헷갈리네요 아 죄송합니다 계속 5시를 아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많이 헷갈리진 않습니까 아 진짜 죄송합니다 네 아, 오늘 보는 세레머니는 없네요. 아, 이게 보는 게 오늘 놀라운 것 같아요. 경기가 아주 어려웠잖아요. 그쵸, 그쵸. 솔직히 이거 질 뻔한 경기거든요. 네, 질 수도 있었으니까. 어려웠어, 어려 솔직히. 본인이 한 번 더, 소위 꼬라박을 했으면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그 도재욱 선수가 가장 잘하는 건 빈틀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능력이죠. 근데 사실 이런 능력은 보통 프로토스가 적으라 할 때 특히 중요하죠. 그쵸, 왜냐면 그쵸. 왔다 갔다 하지만 러커밭에 뚫을 수가 없다 보니까, 예, 셔틀로 흔들고 병력 왔다 갔다 하다가 약해진 정면에 한 방에 두기 이런 걸 프로토스가 많이 하는데 그런 것처럼 결국 어거지로 빈틈을 만들어냈어요. 그 허리를 끊었어요. 허리를 끊고 허리를 끊는데 뭘 했냐면 거기다가 아비터를 다 예 들이부은 다음에 얼레기를 통해서 시간을 버티고 아, 예. 그동안에 7시를 깨질 만한 상황까지 시간을 버텨줬어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중간에 멀티로 어그로 그러니까 이게 멀티 어그로가 얼마나 좋았냐면 결국은 거기 동선에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오기 전까지 자원파다가 예전 조용호 선수가 도망자 적하듯이 그냥 프로모만 살려서 다른 데 가면 돼요. 그쵸 그쵸 그쵸. 어차피 이사만 달리면 되거든요. 요즘 이사 빠르게 또 해주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자원이 계속해서 두 개씩은 돌아갔죠. 저는 첫 번째 리콜 했을 때 저는 진짜 프로토스가 망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근데 도재욱의 이 병력 움직임이 아 진짜 환상적이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그러니까 5시 아 7시 7시 아, 7시 네, 7시입니다 7시 아, 돌아버리겠네 아 진짜 아니 7시를 네. 네. 그거, 그런 기본을 가지고 아니 저 5시 7시 1시 11시 너무 헷갈려요 네. 3시 9시 아. 그게 왜 헷갈려요 이해는 안 되지만 네. 그럴 수 있겠죠 아니 이해는 솔직히 잘 안 되지만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네. 오. 사람마다 아, 이거 이게 네. 다르니까 아니 프로게이머가 프로게이머 출신이 네. 아 선출이 선출이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네. 감독을 하지 말아야 돼 계속 회장님하고 얘가 야 5시에서 막 7시에서 힘들게 내겠어요? 그래야지. 뭔 소리지? 네. 어두운 분위기에서 막 듣다가 우리 감독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지? 사장이에요 사장이에요 네. 네. 제가 이 시계를 봐야 되는데 맨날 휴대폰 시계만 보다 보니까 3시 7시 이게 좀 아니 미니맨 매일 보잖아요 이번에 ASL 나가면 또 안 나갈 거예요? 이번에 부산 나갈 거예요? 네, 매달 나갈 거면서 왜 이렇게 그렇게 게임만 하는 게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미니맨 좀 잘 못 봐요 네. 아, 그래서 6년 동안 그쵸 그쵸 그냥 6년 동안 그래서 선수가 미니맨을 보고 만 게임만 그 맵 게임인데 옛날 군대 2년에 원래 2년이었잖아요. 만 2년. 네. 2년에 한 번씩 이겼잖아요. 아, 아 이게 진짜 아니 결국 서울 출신이 미니미 못 본다는 얘기까지 나. 사실 저도 미안해 뭐 실수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네. 네. 이거 참 5시 7시 그러니까 7시 쪽에서 양갈래로 들어왔을 때 그때가 진짜 컸던 거 같아요. 아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이게 병력이 죽더라도 죽기 직전까지 시간을 버는 용도로 쓰는 거. 그리고 그거를 생각을 해갈 수 있다는 것. 사실 그 중간중간에 아마 도재욱 선수도 아마 개인 방송 중에 얘기하겠지만 뜨끔했을 거예요. 그쵸 그쵸. 이거 왜 이렇게 잘해? 상대방은 너무 잘해! 이런 생각 여러 차례 들었을 텐데 끝까지 버텨냈네요. 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으로 도재욱이 승리를 거두면서 감스트 값싸나 가는데요. 근데 정말 쉽지 않은 승부였습니다. 네, 두 번째 대결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것도 아 이게 예, 첫 오늘 빅매치 아닙니까? 첫 빅매치예요. 첫 빅매치인데 저는 이거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해설을 너무 하고 싶었던 게 양 선수 둘 다 이게 완전 독이 바짝 올랐잖아요. 그 상태에서 중계하면 저희는 그냥 불구경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쵸? 아, 그렇게 자유롭게 해도 돼요? 당연하죠. 왜냐면 한 선수는 자신 중계를 불구경하는 싸움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게 불구경하는 거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한 선수는 진짜 와 끝나는 거잖아요. 네. 도발 다 해놓고서 네. 이렇게 하고 뭔가 지잖아요. 지는 선수는 와 이게 충격이 좀 커요. 배가 돼요. 네. 특히나 매번 이겨오다가 최근에 한번 지고 상대방이 도발 맞고 진 거 아니에요 네. 애공은 그러면 되게 아파요. 네. 저도 그렇게 맞아왔잖아요. 네. 저도 예, 버젓이 4강전에 올라와서 결승에 올라갈 만한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윤열과 결승하고 싶습니다. 최현성이 안중이 없다는 거죠. 이게 아니 근데 그림을 쳤어요. 근데 근데 아무도 안중이 그래. 아니 이제 아 진짜 기분 나쁘긴 네, 하겠네. 왜 4강에 이윤열이랑 나랑 붙는데 상대편에서 네. 저는 이윤열을 가고 싶다 이러면 더 웃긴 건 더 웃긴 건 제가 윤열을 이겼어요. 네.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최현생이 지고 윤열에게 다시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서 윤열에게 지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말한 게 지금 이윤열 선수 이긴 거 지금 말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예? 아니죠. 아, 근데 그런 거 같은데? 아, 그 하여튼 도발 맞고 도발 맞고 져서 예. 예. 아니 그 정도였다. 그러니까 최현성은 경기 내에서 깠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네. 너의 자존심을 뭉갰던 그때 가서 졌어. 네. 깔 말 없다. 예,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저는 보통
이제 경기 준비할 때 채팅창을 다 봐요. 근데 들어오면 다들 안녕하세요 하고 시작하거든요. 네. 뭐, 아, 여기 인사해. 말은 좀 여기 인사 안 하고. 아 서로 얘기. 서로 얘기를 안 해. 어 그러네요. 서로 얘기를 안 해요.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옵저버 양 선수 경기 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한 명 넵, 다른 선수 넵. 끝. 아 차가워요. 서로는 얘기 안 해. 아 진짜. 네, 옵저버랑만 얘기하고 서로는 얘기 안 해요. 아니 뭔가 채팅창이 냉기가 흐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저희는. 정말 싸움 구경, 불 구경 제대로 하게끔 네. 해설하면 되는 겁니다. 야, 네. 남덕선부터 그냥 넵. 그리고 애국이 봐도 넵. 아, 진짜 안녕하세요. 뭐 야 둘이는 말 안 하기로 했나 봐요. 네. 우리는 이제 말 안 해. 우린 말 안 해. 우린 그냥 서로 죽일 때까지. 야, 이 경기 봐야겠는데요. 어때 기본적으로 선수끼리 하이 인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인사는 무조건 인사를 인사를 네, 하잖아요. 예. 네. 야,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룰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인사 안 한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거 전혀 아니죠. 없죠, 없죠, 예. 없죠. 근데 얼마나 둘 다 이제 빌드 사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치면 죽는다. 네. 그렇죠. 이긴다. 예. 네. 이긴다면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어떤 승부인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이제 에메로 남덕선과 애공의 대결에서 경기 함께 보시죠. Gums KD 애공. Connects 명단기 덕선 Round 2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명단기 남덕선 진영입니다. 그리고 나 감스트 K리그의 애공 이것입니다. 그 우리 긴장감 뭐죠?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너무 재밌는데 왜냐면 저는 이게 그 몇 달 전부터 스토리텔링을 알아서 네. 갑자기 이제 그 스타 컨텐츠를 진행했는데 왜 저 누나는 시드예요 애매한데? 라고 아 남덕선. 방송 중에 저 누나는 그렇죠 그런 태클은 예, 예 보통 그러면 사전에 하든가 그거를 예. 방송 서로 약속을 하고 그 뭐 WWF 이런 것처럼 WWE. 사전 예. 예. 사전 예고제라든가 예. 이런 것처럼 멘트를 그렇게 날려버리게 되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또 뭐야 사람 앞에 날리지 그렇죠 이러면 상처 받을 수도 있고 예. 예. 그런데 그러고 나 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싸움 건 사람이 이겼어. 그러니까 얼마나 인정 안 하는 겁니까? 그럼 네. 인정 안 하니까 생방송 중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어필을 했고 네. 결국 매치 기회를 받자마자 이겨버렸어요. 그저 그 전에 상대전적으로 완전히 그냥 6대0. 6대0이었는데 네. 6대0이었는데 그 한 경기를 전야제에서 이겨버리니까 애공 선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났어요. 네. 솔직히 저 전적 보면요. 지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아니 괴물급 지금 거의 트리플 완전히 70% 정도 네. 보여주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전야제도 아니에요. FPL 시즌도 전야제예요. 그렇죠. 지금 진행되는 거 지금 진행 중이에요. 전야제가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저런 성적이면 솔직히 지고 싶어도 못 할 정도의 실력인데 네. 근데 이게 또 진짜? 왜냐면 뭔가 머릿속에 아 저번에 저거 열받을 겠는데 이거 이번에 또 짓게 되면 덜 받을 것 같은데 이거 감당 못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이런 생각들이 오고 간다는 말이에요. 저는 남덕선 선수가 빌드 하나 준비해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그게 맞네요. 뭔가 스포니클이 빠르다는 게 가스도 엄청 빠르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근데 원서치네. 원서치? 애공은 안 통해 안 통해. 원서치 해줄게 이거거든요. 예. 네. 이건 무조건 이긴다라는 생각으로 두기 정찰. 네. 내가 너 뭐 하는지 알면 이겨. 앞마당을 가져가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가스가 진짜 빠르기 때문에 와 이거 참 진짜. 애공 선수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뭐야 뭐 하나 준비했네 네. 라고 당연히 생각하겠죠. 레어 혹은 바람이 빠를 수 있다. 네.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 좀 이거 어떻게 썼지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네. 뭐든 있구나 일단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예. 이건 지금 서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서치를 가나? 이게 긴장한 거 아니면은 몰래 배럭 지으려고 우회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몰래 상대 지점 근데 이거는 봤을 거고요. 예. 몰래 배로 치우려고 갔는데 오버로드가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긴장해서인 것 같아요. 그냥 긴장. 그럼 뭐 하나 보죠. 뭐 서 있으면 긴장이고 뭐 지으면 아니면 숨겨놨다가 원래 한 번 더 서치. 한 번 더 서치. 미네랄 클린 용. 예. 왜냐면
그쵸. 저희 옛날 저처럼 이제 99년생 태어난들은 저렇게 많이 숨겼죠. 숨긴 다음에 토베랑 아카데미에서 스킨십 한 번 더. 예, 99년생들은 이런 걸 좀 했는데 네. 요즘에는 저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이게 몰래 또 한번 서치 한번 해야죠. 남덕선 선수가 네. 지금 오버로서 페이크 나온 게 이제 그 올레라면은 안바다 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갔는데 그래서 지금 저글링이 대각선으로 뛰었거든요. 왜냐면 남덕선 선수가 이제서야 오버로드로 앞마당 짓는 거 봤으니까 대각선으로 뛰었는데 저글링을 많이 찍었다라는 걸 대공 선수가 다 봤기 때문에 이거 벙커나 서플로 이제 입구 네. 와 보고야 아 좋아요 이거는 대놓고 안정감. 그냥 저글링 링 발업에서 한번 올인 하겠다 예. 이거 그냥 대놓고 보여줬는데 애국 선수 안 닮았죠. 애기? 이거 아닙니까? 뭐야? 야, 사실은 야, 그 정도는 애매하지. 그렇지. 예. 이분이 더 나와 있는 상황이면 더 완벽하고요. 근데 솔직히 이 상황에서 뚫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심시티가 좋아서. 네. 그러니까 무시하고 무시하면 돼요. 무시하고 키우면 키우라. 무시하고 키우라. 무시하고 키우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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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요. 예. 이거 무시해도 될 정도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 네다섯 개 들어갔으면 전 진짜 몰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한 마리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예. 제가 SCB 얘기 말씀드린 게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냥 지나치는 거 하나 병신. 예. 근데 그거 아니고서는 뚫는거는 말이 안 됐고 예. 근데 들어올 때도 당황하지 않고 애국 선수가 막아내 버리다 보니까 아 그리고. 진짜 초반부터 숨겨놓은 SCV 다시 가니까 저글링 또 나와요. 야, 야 이거 봐서 그러면 네. 태공 선수는 앞마다 쪽에 SCV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아 남독사 네. 한 번 더냐 결국 이 작전은? 그쵸 네. 한 번 더! 한 번 더! 저글링 들어가 와 아니 태공 선수도 다시 갈 뻔했어. 저 밑에 들어가 말이 어디 가니? 말이 맞기만 하면 아니에요? 맞기만 하면 끝나는데 그쵸 약간 방심했어요? 네 이러면은 끝까지 그 계속 흔들 준비. 야, 앞마당 SCV는 지금 앞쪽으로 다 왔고요. 네, 뒤쪽 전이 더 있어요. 어? 말이 다 죽으면 정원이 1분의 2분의 2야. 앞마당 정원이 네, 들어가서 야, 부동산 말이 김정은 원배로 오시. 원배로 일어나야죠. 같이 따라서 일어나서 일어나서 휴식 하고 있는 게 있으면 안 되고 같이 일어나야죠. 네, 체력 키우다가 말이 다 죽었어. 진짜 근데 왜 애매하게 맞다 근데 왜 안 일어나요? 아 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야지 왜 너 잠이야? 잠을 안 들어 잠 같이 와 같이 와 발까지 낫지 더 이거 되겠는데요? 거의 잡기 1분 직전 마린이 안 나와요 원배럭이라서 원배럭이라서 그래서 컨트롤 그래서 네 그쵸 야 이게 스팀업도 안 돼 있어요 네 자 뒤쪽 잠수생 뒤쪽 저거는 계속 대기 중에 있습니다 계속 모아서 보내야죠 그쵸 모으는 정원이 뭐합니까 안 맞았죠? 와, 말이 다 죽었어요. 지네 SCV가 없어요. 지네 SCV. 벙커도 이제 이외에 한 번 더 무서워지는 네.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는 벙커도 뗄 수 있어요. 네, 막을. 야, 둥이까지 같이. 그렇죠. 사면처리까지 지우고 무연 입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무연 입성하면. 야, 나도서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애공을 이긴다 4강에서 나는 대회 체질이다. 그쵸. 이거한테 막힌 느낌이야. 모든 선수들한테 다 진대 너한테 난 진다. 아, 진짜. 아, 무조건. 한번 잡는다. 네, 남덕선 지금 데이터가 아주 안 좋거든요. 사패, 전패. 이럴 때 손이 가장 떨릴 타이밍.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앞마당에 서로 돈 없거든요. 네. 이거 막아야 돼요. 네, 말인 잡고. 무시하고 뭔지. 말인 잡고 뭔지. 무시하고. 무시하고. 됐어요. 이 전까지는 약간 애매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완벽하게. 완벽한 승리. 됐어요. 지금부터 승기. 이제 지금은 승기를 잡았고요. 정말 다 터져요. 네. 뭐 병력이 오셔서 엔드에도 병력 나오나요? 벙커에서 나오나요? 벙커 두 개 있어도 저기 지금 마린 하나씩 하나씩 넣었어요. 네. 아 원룸이에요. 원룸이에요. 라인실인데 원룸이야. 헬란이 채팅 업. 야 벙커 감상이 벙커 감상이 벙커 리뷰. 아 정리 너무 많아요. 리뷰 너무 많아요. 하나가 두 개가 남도. 아 두더지 점프! 두더지! 야! 야 표정 보세요! 표정 보세요! 야 넉사! 야! 두더지 점프!
소녀처럼 웃고 있어요, 아. 남덕성. 어, 뭐야? 어. 두더지죠, 왜 웃어? 역시 애매. 역시 애매. 역시 애매 나왔나요? 이게 기본기나 전반적인 면에서는 뭔가 이길 수가 없는 느낌인데. 그렇죠. 아, 상대가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이겨요? 예, 노출이 됐는데 빌드가 딱 걸렸는데 범부까지 맞추어놨는데 와 결정적인 버로우 저글링.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한테 다 졌는데 너한테만 하나 예, 안 그렇죠. 질 거야. 그 누나죠 애공이. 그렇죠. 언니한테는 안 줘. 한참 누나인데 예, 사실 다 줘도 언니한테는 못 줘. 남덕선 선수가 연습하면서도 잔소리를 아마 살면서 지금 제일 많이 듣고 있죠. 팀의 모습 뭐 강동민부터 해서 뭐 이재호 선수부터 해가지고 뭐 아니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여러 명 가르쳐줘가지고 많이 배우고 있었는데 아니 이거 진짜 저는 이길 줄 몰랐어요. 네. 진짜 아 이 게임 그 진행되는 상황에다 더욱 못 이기는 거죠. 데이터는 말할 것도 없고 끝난 건데 이게 이거예요. 봐봐요. 이게 게임이 끝났다라고 판단해서 아 넌 오늘 죽었다. 아 그 생각을 또 했을까요? 네, 애공 선수 입장에서는 넌 오늘 뭘로 맞아볼래? 아 진짜 왜냐면 저글링 다 막았잖아. 아, 그래서 거기 그냥 SCV만 하나만 그냥 길 막고 홀드 마린이랑 컨 잡혀있잖아요. 끝. 근데 그냥 끝나 있는데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야 끝났다. 이제 다음에 뭐 하지? 아, 어떻게 놀지? 아, 세레머니나. 아, 이제 두더지죠 그게. 두더지죠. 표현은 좀 안 좋지만 표현은 좀 안 좋지.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딱 맞죠. 버로우 저글링. 결국 두더지 아니에요. 와, 이래서 진짜 4강이 재밌는 게 8강에서 한 번도 못 이기다가 애공 만나니까 당연히 지겠지. 네. 이겨버리니까 애공 킬러예요. 네. 이게. 아 그니까요. 애공 입장에서 완전히 밥인데 내가 이제 킬러인데 이게 원래 1대1 싸움에서 있잖아요. 막 스타 하다 보면 상대방의 뭔가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서로의 뭔가 성격에서의 인간 상성 같은 게 또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을 꾸준히 도발해 놓음으로써 뭔가 평상시의 컨디션을 유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게 통했어요. 제가 볼 때. 아니 그러니까 애공 선수 입장에서는 쟤 뭐야 뭐, 다지네? 쟤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응, 이상한 애네. 응. 다지네? 그쵸. 근데 만났는데 또 자기가 졌어요. 네. 얼마나 졌겠어요 진짜. 네. 다른 선수들은 다 지는데. 남덕선이 승, 패, 승인데 그 양쪽의 승이 전부 애공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고요. 네. 이게 얼마나. 이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내일 또 붙습니다. 또 붙을게요. 내일 또 붙어. 오늘. 그러니까 애공 선수 입장에서 내일 진짜 오늘 어떻게 지금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뭔가 그 여성 게이머들 간의 분위기는 임진욱에 의해서 에메로기. 네. 뭔가 이게 야, 언젠가 이거 에메로기. 아 이거 또 테란가 저게 뭔가 재미있는 이상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걸 거예요. 내일도 역시 제가 볼 때는 남덕선 선수가 올인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올인의 올인의 선택이 럭커일지 아니면 저글링일지 뮤탈일지 뭘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컨셉은 정해졌다. 네. 근데 뭔가는 올 거예요. 예. 네. 와, 저는 갑자기 그 저글링 세 마리가 없어지길래 뭐야 보금가 땅속으로 들어갈 줄은. 네. 야, 김정호가 났던 그거 그쵸. 그거. 네. 저희가 좋게 포장했지만 저글링 체력 체육이 빌드. 이건 안 되는데. 안 되죠. 손가락이 안 따라오기 때문에 버로를 늦게 푸는 이런 인간적인 면모까지. 저는 네. 그게 아니라 손이 떨렸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것 같아. 아, 됐다. 이러니까 네. 손이 떨려서. 그리고 나름도 변호하자면 후속 저글링 왔을 때는 같이 일어났어요. 아, 그렇죠. 사실 그렇죠. 이게 손가락이 이게 다 움직이기가 어렵다 보니까 와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냈다. 엠필 재밌네요. 네, 야 진짜. 지금 뭐 사면복에 사면 링 자. 여기서 내일도 이기면 사면입니다 이거. 애공 사면입니다. 그러니까 애공 선수는 모든 선수 다 이기는데 남덕선한테 지는 거예요. 네. 남덕선한테. 4강에서. 4강에서. 특히 4강에서. 아니면 전야제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네. 이게 이런 선수를 상대로 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투배랑 옛날식으로 하면 좋을 텐데 근데 남덕선 선수가 그걸 알고 10이 안 마당을 했다. 이러면 또 애매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아 애매 자꾸 얘기하면 그게 애매. 아 그거 의도할 바가 있네. 이게 상황이 지금 애매해졌어요. 그렇죠. 애매해요. 솔직히 네. 애매합니다. 네. 와. 자 이렇게 그래서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감스트와 영당이 1대1이 됐고요. 이제 오늘 두 번째 빅매치죠. 정윤종과 임원규가 경기를 할 텐데 영윤 저희가 이제 광고 보내드리고 그리고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과업팀 되게 느리네. 이럴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SNS에 좋아요 누르는 사람, 해외 주식 보며 좋아하는 사람. 굿샷! SNS처럼 쉬운 해외 주식 투자, 신한 금융 투자로 오세요. 글로벌 자산 배분 전문가 신한 금융 투자. 입질이 없네. 이럴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SNS에 인증샷 올리는 사람, 해외 주식으로 입꼬리가 올라가는 사람. 히트! SNS처럼 쉬운 해외 주식 투자, 신한 금융 투자로 오세요. 글로벌 자산 배분 전문가 신한 금융 투자. 네, 자 계속해서
모재축제 신한 금융투자 특별 시즌 2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어디 갔다 왔냐면 여기도 만져요 이거. 네. 아 지금 너무 바쁘네요. 예. 예. 사장 겸 뭐 엔지니어 겸 구금도 틀고 뭐 이렇게 다 해요. 예. 심지어는 그 방제도 바꿔야 돼요. 아, 아 그렇죠. 아니 저잖아요. 생 봉준 스타 MPL 두고 뭐 이해가 해요. 다 해요. 어. 그래서 예. 사실 이렇게 멀티태스킹과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예. 되게 바빠요. 예. 옆에서 뭘 하냐 하면 뭐 해설까지 뭐. 솔직히 그 이 정도 회사 규모면 사실은 네. 지금 몇 명 있을 만도 한데 예,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어요. 아주 적은 인력이 그러니까 죽도록 일시키는 거죠. 시즌 1 때 좀 업저보도 했어요. 이러면서 예. 제가 업저보도 해서 그렇다 해설도 하고. 예. 예. 아 근데 시즌 2는 예. 이제 더 나아져서 예. 예. 좋습니다. 예. 예. 학수가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예. 그렇죠. 예. 아 근데 3 때는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예. 아 엔터 시즌 안에서는 업저보 문제는 없었다. 뭐 그런 예. 얘기는 알 수 있었으니까요. 예. 자 아무튼. 어, 남독선과 애공의 대결은 남독선이 승리를 거두면서 1대1이 됐고 이제 정윤정과 이문규 아~ 이 선수는 픽 순서가 많이 드는 선수이잖아요. 네. 이게 이 경기에서 남독선 네. 선수가 졌다 애공 선수가 무난하게 원래 예상대로 이기게 되면 아마 이 무게감 정윤조 선수가 부담이 됐을 거고 느낌도 제가 달랐을 텐데 이렇게 된 이몽규 선수도 더 떨리죠. 그쵸 그쵸 그쵸. 상대방이 예. 포항인데 예. 어떻게 안 떠나. 포항인데 그쵸 예. 그쵸 예. 서로 요즘 분위기로 황태 붙었는데 자 어떤 승부일지 정윤조과 이몽규가 붙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세트 경기 함께 보시죠. What about you? Gums to K League Larva Connects 영단기 Rain Round 3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자 영단기 정윤준 선수의 지형입니다. 붉은색이고요. 그리고 저그 이몽규입니다. 감스트 K리그. 이몽규 선수 입장에서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부스터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할 것 같은데 저는 정현종의 2인용 맵 저그전이 진짜 기대가 많아요. 왜냐하면 4인용이나 2인용 프로토스의 저그전 양상 자체가 아예 틀리거든요. 근데 와 정현종이 2인용 맵에서 저그를 만났다? 안 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그전에 진짜 일각에 있는 선수인데 폴라리스 메소드에서 보여줬잖아요. 2인용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현종의 2인용 저그 맵은 어떨지 진짜 기대가 많이 들어요. 네 그렇죠. 이 프로토스의 누가 뭐래도 가장 큰 문제는 정찰이죠. 정찰이 어렵다라는 것. 저그를 상대로 해서 주도권을 준다라는 게 항상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커세어 전에 아주 빠르게 확실하게 상대방이 뭐 하는지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지금도 오버로드를 안 찍고 구드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인용에서 할 수 있는 생 더블 빌드 잡으려고 구드론 한 건데 정윤종은 안 뜨네. 네. 네, 정윤종은 서치 갑니다. 네. 그것도 아주 빠르게 서치 가면서 그쵸. 보자마자 즉 이럴 때는 역시나 포즈 타이밍만 그냥 적당히 바로 그냥 지어주면서 맞춰주게 되면은 또 막아낼 만한 상황을 또 만들 수도 있고요. 구드론 했는데 빠른 서치가 왔다 2인용에서 이러면은 이봉규 선수 입장에서 좀 말리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당연히. 이봉규는 그러면서 이거 페이크예요. 페이크예요. 구호버처럼 하네. 깨끗하게 하려고 페이크인데 오버쿠플은 진짜 잘 먹힌 것 같은데요. 이거 오버쿠플인 척하면서 쿠플이 늦게 먹지 않고 포즈 좀 늦어지면 네. 죽는다. 이봉규야 야 이거 구드론인데 오버풀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포즈 진짜 느껴지거든요. 야 기본 수비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윤종도 계속 방해할 법한데 뭐야 원래 이 타이밍 오버로드 와야 되는데 오버로드 안 오네? 네네네. 라고 생각해서 뒤늦게 지금 간 거예요. 네. 근데 그래도 이 정도 거리가 좀 돼서 네, 거리가 좀 되긴 합니다. 근데 거리가 돼서 이건 막아요. 네, 왜냐면 매치 포인트가 진짜 멀거든요. 진짜 멀어서 원래라면 다른 맵이었다? 이러면은 지금 절대 그냥 들어와요. 무조건 들어오는데 지금 이 딱딱 두 개 맞으면 타이밍 딱 될 것 같습니다. 다 됐어. 뭔 의존지. 근데 정윤종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프로브가 일찍 잡혔거든요. 왜냐면 조금 저글이 늦게 오게 하기 위해서 길막을 해주다가 좀 잡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한번 시간 더 끌고 좀 더 시간 벌어서 그렇죠 이렇게 프로브를 이렇게 조금 늦게 오게끔 하면은 딱 되거든요 타이밍상. 네. 아주 깔끔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네. 변수가 저글링의 변수는 없고요. 근데 저그도 구두는 했지만 뭐 가스를 지으면서 뭐 발업을 한다거나 과투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몽규 아무리 패기가 좋아도 좀 투캐논 상대로 육저글링 들어가면 저건 안 되죠. 그렇죠. 네. 돌아갈 저글링이 없습니다. 운 좋으면 한 기 정도의 체력이
프로보와 싸워도 치는 거죠. 그렇죠. 운 좋으면 들어가도 다 죽어요. 근데 뭐 임원규도 아 이거 완전 큰일 났다 이게 아닌 게 왜냐면 첫 번째 프로브 진짜 빨리 잡아냈잖아요. 맞아. 그리고 두 번째 프로브가 또 정찰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원 수급적으로 정인동 선수가 안 보이게 좀 피해가 있을 겁니다. 네. 다시 저게 추가 멀티 그렇죠. 되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프로토 적의 입장에서는 크게 나쁠 게 없다라고 봐도 되죠. 어차피 뭐 본인이 뭐 부어버프에 비해서 아주 심각하게 가라앉게 한 것도 아니고 가스텍 쓰면서 드론도 잘 보충을 해줬고 투캐는 빠르게 프로바 하나 죽고 프로바 하나 더 왔다. 손익분기점 따졌을 때 나쁠 게 없다. 그쵸.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정윤정도 뭐야 구도는 끝날 진짜 끝날 뻔했는데 그거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 프로브가 이렇게 잘 살아서 있고 히드라리스크대는 가는지 아니면 레어를 가는지 다 파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안 잡히고 레어까지 보면은 정윤정 입장에서는 진짜 플레이하기 쉽거든요. 레어도 지금 가고 있고 왜냐면 육저글링 뽑았을 때 프로브 서치 빨리 끊어주면서 레어 가는지 히드라 가는지 못 보게 하려고 하는데 야 정윤정이 프로브 진짜 잘 살리고 있죠. 레어 안마당죠. 네, 그쵸. 레어 가냐 안 가냐 이거 보는 게 가장 크죠. 저글링 바로 미냐 뭐냐 네,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안마당 쪽으로 네, 페이크를 줬고 계속 숙제를 던져주는 게 그래도 감은 어느 정도 예. 그쵸. 임원규 입장에서는 페이크 줄이려고 안마당 쪽에 레어 간 건데 정윤종 선수 입장에서는 뭐야 히드라리스크댄 지웠을 수도 있고 안 지웠을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보려고 질러서 한 마리 더 가는 저 센스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 6시에 5시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자, 보면 파악이 됩니다. 하나 더. 5시에 저글링 오게 만들고 앞마당 치면서 드론 잡으면 좋고 상대방의 빌드 파악용으로 보내는 거죠, 지금 정조. 그리고 저글링 많이 뽑았다라고 느껴지면은 저글링이 바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히드라 가는지 안 가는지 프로토스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글링 바로 또 볼 겸 이렇게 가는 건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정윤주 선수의 출발이. 네. 좀 있으면 추가 질러서 봅니다. 두 개 돼요. 앞마당 가는 척 한 다음에 5시로 두 개 가는 거예요. 귀찮아져요. 두 개가 뭉치면 4저글링은 밥이죠. 그쵸. 들들 안 잡혀 이러면 두 개 죽여버렸어요? 친구까지 오니까 네. 야 이게 심리적인 건데 네. 와 이렇게 되면 저글링 보니까 태그 매치 세 번째 질럿이 앞마당으로 가고 그렇죠. 네. 야 정윤종의 추가 움직임이 좋아 보여요. 이래놓고 다음 라바가 아 저걸 찍었어요. 와 양규 둘 다 와 임원규 진짜 기가 막히네요. 예. 질럿이 세 번째 질럿이 아무것도 못하게 잘하는데 잡히게 돼서 오늘 감 좋은데요? 네, 서로 주거지 바꿔야 합니다. 합이 잘 맞아요. 보통 이 정도면 막았다 싶어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SD 막 이렇게 DDD 하면서 이제 드론 찍다 보면 실수가 많이 나오는 건데 지금 그렇지 않았어요. 네. 아 좋습니다. 10티어 있는 선수들 간의 대결 다워요. 1티어의 경기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기력이 나오는 것 같고 이러면서 이봉규는 스파이를 안 가고 히드라 리스크로 커세어를 막으면서 플레이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정윤종 입장에서는 지금 커세어 공업 돌리고 있거든요. 취소하고 지상 변경 쪽으로 힘줘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오히려 커세어 가다가 말씀하신 대로 애매해지는 상황. 나올 바에 빠르게 지상군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아주 좋아질 수 있겠죠. 스파이어를 안 간 거 봤을 때는 정윤종 입장에서 뭐 로보틱스를 지어서 다크 드랍을 해도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야 스파이어 안 갔네 이렇게 되면 그냥 01로 눌러놓고 커서 3개까지만 뽑아놓고 나중에 영유타가 데뷔하자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해도 되고 포커스가 초반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네, 공짜로 오버로 사냥하면 더 좋은 거고요. 그러면서 커세어로 오버로드 잡는다? 이러면은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네. 잡겠는데요? 몇 대만 맞으면? 네네네네. 그렇죠. 이거는 무시하고 잡는 거고 야 이렇게 또 잡고 앞마당에서도 또 커세어 또 아, 체크하고 근데 여기 무게가 없어요? 병력 나와요. 지드라가 여기만 들어왔는데? 네. 아니 바로 맞는 저글링이 나와가지고 네. 아 이걸 이봉규 선수! 소급이네. 오늘도 소급해주면서 지금 질럿 바로까지 지금 눌러서 투게이트에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임원규 선수가 다 체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윤정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정윤정이 만약에 질럿 바로방 병력들이 다 잡히잖아요. 그럼 역러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는 척만 해주면서 뭐 세 번째 멀티 가져가도 되고 아니면 게이트를 좀 더 늘려서 6게이트까지 맞춰줘도 되는 거고 그런 플레이가 좋은 거지 무리했다가는 역러시에 맞고 게임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일단 저그가 이제 투카스를 지었거든요. 예, 그만큼 히드라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즉 그것은 뭐냐?
컨셉 때문에 이거 히드라도 좀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암만하게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위 템플러 모으면서 하고 싶은 대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상황. 게다가 원가스에서 오버로드 소프까지 해서 지금 바로 드랍업을 누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까지도 감을 또 게이트 느리죠. 야, 그러니까 정현종은 이걸 아는 거예요. 어? 무리했다가는 지금 이몸도에 히드라가 너무 많으니까는 네. 무리하지 않고 가는 척만 하면서 패널을 거지르면서 방어하면 내가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이몸도 가는 척만 하면서 뭐 드론 더 찍으면 이몸도 괜찮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양 선수 둘 다 맞춰가면서 플레이가 일품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최소 수비만 남겨놓고 병력은 전진합니다. 이몸도 그니까 지금 밑에까지만 봤을 때는 네. 뭐야 게이트 하나도 없네라고 생각하겠는데 안받아도 게이트 일자로 지었어요 이렇게. 와 세상에. 네, 빨리 도착하게 하려고. 네. 이 플레이도 좋은 것 같고. 와 근데 이몬드가 이렇게 압박하면 피처리까지 눌려주고 이런 다음에 라바에서 뭐 나오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계속 히드라 나오는지 드론 나오는지. 야 드론도 찍어주면서 이몬드 플레이가 진짜 좋네요. 이몬드 선수는 이러면서 3가스까지 먹어주는 상황, 드론을 좀 보충해준 다음에 러커. 네, 지금 이거는 일단은 러커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드랍보다도 드랍 같은 거 해봤자 지금 안 통하거든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통하려면 넥서스를 파괴시켜야 되는 건데, 넥서스가 지금 파괴되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이러면서 이몽규는 질럿 나오는 거 성큰이랑 히드라로 맞고 나서 네 번째 벌트를 가져가서 럴커가 지금 중요한 건데, 여기서 지금 이몽규는 싸울 필요 없거든요. 네. 이 정도만 해주고 다 뺄 거기 때문에. 양손과 컨트롤을 집중하는 게 당연하네요. 정종이 키를 줄여줬고요. 네. 근데 이런 식이 되면 결국은 프로토스가 공유력도 먼저 되어 있고 네. 예, 챔버가 늦었던 저그 그럴만한 상황이었고 이러면서 병력 한방 드래곤까지 사이버에서 예, 드래곤 사업 돌린 다음에 나온다? 그 타이밍을 저그가 과연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네. 하이템플레이 마나가 지금 쌓여가고 있는데 그쵸. 영단기 이거 이거 괜찮은데요? 네. 저는 이러면서 지금 정윤준 선수가 세 번째 벌트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세 번째 벌트 지금 안 가져가는 이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드라군 추가하면서 한방 러쉬였을 때 템플러가 지금 네 마리 있기 때문에 곧 있으면 쓸 수 있잖아요. 네. 두 방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저 질럿밖에 안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방 러쉬 하려고 지금 세 번째 벌트 멀티를 늦게 묶는 건데 이몽규가 이거는 지금 히드라로는 절대 못 막아요. 네. 수석 잘못 뒤집었으면 다 죽습니다. 네. 순식간에 죽어버려요. 이거는 사리전은 아직 모습 안 보이고요. 네. 이거는 3가스 그냥 올인 러커라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버티면서 옥정을 잡고 네. 네. 근데 제가 볼 때 드론을 어찌됐든 간에 압박을 좀 많이 받아서인지 보충하는 타이밍이 네. 다소 애매했어요. 러커는 5시쯤 변태되고 있었고요. 지금 여기 3개 변태되는 거 지금 컷으로 다 봤기 때문에 네. 저기 가는 척 하면서 뺄 거예요. 빼고 나서 다크 드랍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전 그렇죠. 다크 드랍을 할 수 다크 두기는 네, 본인 드랍 그쵸 예,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러면서 멀티하면서 흔들다 보면 이몽규 선수가 이것저것에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이 다크 드랍을 이 보는 게 중요한 건데 오버로드가 볼 수 있을지 자 방향은 네. 일단 한시 쪽 가면 본진 쪽으로 안 보여지거든요. 기판상 안 잡혔어요. 병력은 못 보게끔 거기까지 압박을 프로토스가 갔어요. 네. 그쵸 그리고, 아 밀어냈군요. 와 근데 이몽규 와 예상 야 이건 완벽하게 같은 팀이었잖아요. 네. 아 그렇죠. 네. 같은 팀이었기 때문에 이거 멀티태스킹 걸면서 다크드랍 오는 거 나 알아. 네. 형도 안 통해. 이몽규. 네. 이러면 문제가 정면에 병력 집중이 저그가 흐트러지면서 망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모든 병력들이 지금 본진에 있는 거를 정윤준 선수가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센터 헐거지잖아요. 네, 센터로 오버로드 어디 갔어? 많이 당황했어요. 네. 네. 히드라를 같이 묶어서 어택을 다른 곳에 찍어놨다가 그렇죠. 이러다 보면 슬슬 균열이 그리게 갑니다. 뭐가 크냐면 정윤종의 유닛 움직임을 못 읽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유닛 손에 계속 보거든요. 저그가. 아니 이러면 여기서 하이템플러 딱 보이죠? 들어갔고 두 방 툭툭 때리면 그쪽으로 한방대한방 싸움하면 절대 못 이겨요. 스턴 네. 맞기 딱 좋습니다 지금. 네. 그렇죠. 이몽규가 저거 지금 오버로드 페이크 넣는 거거든요. 네. 없어요 이거 없는 거고 지금 싸우려고 어떻게든 시간 벌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별로 영향도 안 받았습니다. 수석 병력이 있는 척 드라고는 이몽규 선수 많이 지금 말리는데 지금 사실 네. 대위기 상황이에요. 그렇죠. 너무 위기인 게 하이템플러가 두 마리 있는 게 아니라 네 마리 다 있는데 그 네 마리 다 풀마나예요. 그쵸.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쓸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방금 직전을 제외하고 모여있네. 확 올라갑니다. 모여있네. 모여있네. 업적보다 하나였죠. 업적보다 잡으려고 업적보다 하나 더. 그쵸. 업적보다 하나 더 있는데 이거 먹기요. 업적보다 하려고 막다 알싸. 와 스톱 뒤로 빼면서 스톱 쓰는 것도 너무 좋고 그렇죠.
좋죠. 야 이번 기도 막 넣어도 너무 좋고 양 선수 둘 다 최고의 경기로 보여주고 있어요. 언덕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네. 저번 통과하진 않았어요. 정규 담세기. 어쨌든 다시 기다려. 문제는 이러면서도 레어 단계가 지속이 될 때 프로토스가 병력을 잃지 않고 계속 왔을 때 그쵸. 좁은 골목에서 한번 잘못 싸우면 게임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번 경우가 여전히 이번 한 번만 더 네. 두 번만 더 소비 잘하면 몰라요. 한 번은 정규 좀 잡았습니다만 두 번째는 어떨지. 지금 이 타이밍만 넘기면 이번 경우는 하이브 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지는 네. 상황 만들 수 있는 게 11시 번째 지금 가져가려고 정윤종 선수가 이제서야 할 거거든요. 예. 네. 그러면 얘네가 그 뭐 좀 써먹어야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윤종은 무조건 끝내려고 하는 건데 지금 안 끝나는 거예요. 이몽규 선수가 그래서 질러 드랍하고 또 때리겠죠. 그렇죠. 이것저것 네. 이제 동시다발적 허리 경기. 정도는. 허리 경기 네. 들어갑니다. 매치 포인트는 가는 방향이 세 방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세 방향을 잘 막으면 저그 쪽으로 비우는 거고 이러면서 여기 시선 써라. 네. 그다음에 이게 질럿인 건데 뭐가 내릴지 질럿 질럿 템도 있어. 더 좋고요. 어쨌든 아, 경력은 뭐야? 아니 몰빵 안 했어요. 네, 몰빵 안 했어요. 다 나눠놨어요 방금 수익은요. 와 진짜 둘 다 피지컬이 너무 좋습니다. 네. 진짜 네. 네. 특히 이문규 선수가 좀 정신을 좀 잘 차렸네요. 네. 진짜로. 당황할 법도 한데 절대로 병력을 이곳저곳에 좀 두면서도 생각 있게 상대방 예측을 하고 시간을 조금 더 걸면서 11시 멀티를 빨리 하고 싶었을 텐데. 와! 화이팅! 템플러가 와, 잘하고 있어요, 이분들. 네. 오! 아, 결국 화이팅! 아, 진짜! 아, 상황이 안 나왔고요. 안통해요. 이러면은 정윤 선수 입장에서는 정면 쪽도 좀 애매해지고 네. 모든 병력 야, 여기 안까지! 아, 근데 안까지! 이거 완전 계란 한 판인데 들을만 해요. 지금 들어갔다. 야, 하나도 네. 없어. 생각이 좋아요. 자, 생각이 좋아요. 다른 나왔었거든요. 포기. 근데 여기 포기하면 안 되죠. 여기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5시도 예, 대기. 와, 이거 스톱이 너무 좋은데요. 이제 드라군이 충분히 있습니다. 너무 저기 저 물량. 네. 와, 자, 진짜 너무 대단합니다. 자, 진짜 병력 시작하도 옵나마 네? 급하니까요. 그렇죠. 어쨌든 이러면서 계속 또 왔다 갔다 네, 병력 계속해서 잘라먹어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근데 템플러 잡아주면 그렇죠. 아, 그렇죠. 네. 대신 11시간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있으면 이모규 선수 이거 막았구나. 이거 아니에요. 네. 병력 좀 추스리는 거지. 하이 템플러 추가되면 다시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모규 선수는 뭐 디파일러라든지 아드레날린 저글링이 필요한 건데 지금 타이밍상 안 돼요. 계속 위기예요. 네. 지금 스물스물 기어오는 예 유닛도 뒤에 하이 템플러가 있다면 그쵸. 지금 이거 이거 아 네 개씩 그냥 예 이번 스쿼드 타이밍도 스쿼드 배그도 아니고 네. 스쿼드 그쵸. 이번 타이밍도 프로토스는 계속해서 유리하게 병력 바꿔주면서 네. 여차하면 뚫을 수 있는 상황 계속 만들 수 있어요. 기분도 상기해야 됩니다. 러커를 상기해야 돼요. 여차하면서 뚫을 상황 만들면서 뭐가 중요하냐. 11시 멀티를 돌릴 수 있다는 게 프로토스가 좋은 거고 여기서 소모자만 해주면 프로토스도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확장이 11시 있습니다. 스타일 마지막 스톱까지 네. 한 방 더 남아 어우 나 뒤로 빼 잘못해. 근데 이몽규 진짜 잘못했어. 네. 이거 맞았죠. 그때 안 맞았죠. 이것도 만약에 이몽규가 막는다. 네. 와 이라고 본지 이것도 막았어요. 아 이거 잘 막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드라마 늦게 많이 녹았습니다. 판타도 이것도 막은 거고 이몽규 모든 병력들을 다 막았어요. 네, 결정타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네. 정윤종 쪽에서 아니 이 정도면 오히려 적을 쪽으로 병력 싸움에서는 좀 계속해서 소소한 이득을 보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거든요. 네. 그렇죠. 아니 이몽규 아주 괴물 같은 그래도 버티거든요. 아, 그러니까 모든 적을 그러니까 다른 적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 중앙 뚫렸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몽규 피지컬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은 진짜 멀티스키 황제 같은 그런 느낌이 그쵸. 들었어요. 네. 보통은 무너지거든요. 네. 처음 딱 붙으면 스톰 떨어지면 네. 그 낙하점 보면 높기 때문에 홍구가 밀릴 줄 알았죠. 이렇게 되면 정윤 선수 입장에서 뭐야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네. 나는 하이템으로 다 짜졌고 그리고 첫 번째도 안 돌렸기 때문에 지금 업그레이드가 이제서야 돌리고 있긴 한데 이제서야가 중요해요. 네. 아마 본인 생각으로는 하이템플러 첫 번째 모임 타이밍에 끝날 거라고 확신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찌어찌 계속 버텨내면서 이몽규가 하이브까지 갔고요. 그렇죠. 의도가 지금 계속 빗나가고 네. 있습니다. 해초리 하나 못 날렸어요 지금. 아 근데 정윤종 선수도 좀 너무 아쉬울 것 같고 왜냐면 공격의 턴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곧 있으면 아드레날린 된 저글링이 이쪽 저쪽 다 칠 거기 때문에 그걸 정윤종 선수가 막아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드랍 업그레이드 눌러주면서 다시 한번 더 견제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만들어 놓는다라면 이몽규 선수가 공격 주도권 또한 쥘 수도 있는 상황 그쵸. 만들 수 있어요. 이제 기동력이 저그 쪽으로 넘어갑니다.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다 끌어주죠. 저글링 두 마리로 이렇게 12시 멀티 진영 그 견제하는 것도 너무 좋고 이러면서
정윤준 선수는 12시 멀티 가져가는 게 아니라 6시 멀티 가져가도 되고 12시 쪽은 그냥 캐논만 짓는다든지 그런 상황으로 버텨놓고 이몽규 선수 이게 중요합니다. 저글링 가면서 드랍! 예. 드랍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매치 포인트에서는 즉 드랍과 이제 디파일러 운영 그쵸 그쵸 이 두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이몽규 선수가 해야 되는 거고요. 프로토스는 지금 타이밍 하나의 가스 멀티에 더 가져가고 이것이 이제 본인이 바라는 방이죠. 예. 근데 갑자기 저글링이 그런 것들을 저지하기 딱 좋습니다. 야 지금까지는 한 번 더! 타임이었다면 이제 아, 절대 못 들어가요. 아, 이거 다 그대로 터지는 거고 바로들. 예, 아니다, 아니다. 잠깐. 야, 작전을 해야 하자. 와, 또 셔틀. 네. 근데 이봉규 안 당해요. 지금 둘 하이템 불러. 하나, 하이템 하나, 하나, 하나 더 하나. 야! 된다. 진짜. 예. 땅바닥에 전단지 던지듯이. 그렇죠. 멘탈에 셔틀 사랑하지 마. 셔틀한 오. 아니, 왜 이렇게 피지컬이 양선수 둘 다 피지컬 네. 아 근데 저는 피지컬에서 스파이어 1점 사고 있던 스파이어 한번 때려보자. 이몽규 선수가 네. 더 빛나는 느낌이고 그 프로토스도 지금 상황에서 이미 상대방을 최종 유닛인 디파일러 나왔기 때문에 와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알막 5시 쪽 좀 위험하겠는데요 말하려고 했는데 러커 센스 네 에그 센스 성큰도 없는데 야 이걸 막아주고요 와 진짜 네. 이러면서 지금 정현 쪽은 계속 이쪽으로 시선 분산시키는 거예요. 왜냐? 12시 쪽에 아 플래그! 플래그 너무 뼈아픈데요. 차례대로 남아줬어요. 12시 쪽에 공사하려고 하는데 그 공사 안 돼. 아, 내가 바로 군단이다. 와 이건 이거 막으면서 내가 바로 군단이다. 아 이거 예전에 나왔던 그렇죠. 이건 지금 저그의 뭔가 저그의 턴으로 갔어요 지금. 진짜 이몽규가 군단의 심장이네요. 그렇죠. 거의 그 정도예요. 네. 지금 이몽규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윤정이 계속 공격하다가 막히니까 아니, 이제 내 타임이야 네. 라고 말하는 듯이 얘들아 저지봤죠. 힘 빠지는 거 아닙니까 토스가 네. 내가 먼저 때리다 내 제프리 힘 빠지는 그러니까 프로토스는 병력이 지금 와 나 병력이 저거 병력 저거다 저걸 이길 거 아니에요 와 저걸이 힘 빨리 나와 병력이 너무 많은데요 야 스톱 쓸 테면 써봐 누가 더 비싼가 보자 모든 스톱 다 쓰면 어떻게 되냐 네. 11시에 야 플레이기도 바꿔야 돼 플레이기까지 퇴퇴퇴 야! 근데 그래도 그랬어. 병력 많이 잃었어. 너무 쓴다면 안 돼요. 병력 많이 잃었어요. 막 탈러야죠. 이동규가 여기 언덕 잡았다? 이미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11시를 밀어야 돼. 근데 11시를 못 밀고 그냥 병력 성공만 했다? 네. 근데 언덕을 다 잡아놓으면 언덕을 다 잡아놓으면 그쵸. 이거 밀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자원이 아주 넘쳐나는 거 아니야? 그쵸. 병력을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기도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11시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여기는 상대편 게이트가 가깝잖아요. 아니 그렇죠. 이 병력이 너무 많아서 허리가 끊긴다? 네. 뭉쳐야 돼. 플레이가 한번 어떻게 또 한번 되면 좋고요. 자 언덕 올라옵니까? 그리고 지금 다섯 템이 쓰지 않다. 오마이 없어서 보여. 럭커 다 죽고 럭커 모였어요. 럭커 모였어요. 이거 이번 기 너무 신나다. 너무 오버했어요. 너무 오버했어. 그러니까 11시 쪽을 지금 한번 볼까요? 11시? 11시 한번 그러니까 이게 스톤 하나밖에 없었는데 다크소울 치면서 11시로 갔어야죠. 그쵸. 아 저기를 파일럿만 깨놔도 여기는 정해놓고 싶으니까 네. 여기는 잡아놓고 싶으니까 말하는 이야기인데 대체 침착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저길 잡아놓으면 유리하니까 하다가 그쵸 잘못된 겁니다 지금. 네. 근데 지금 이놈기도 뭐 절대 아니에요. 왜냐 지금 라바에서 모든 벽을 다 뽑아서 네. 계속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뒷버리고 막상 그냥 시들어 저글링이 때려버리면 일단 오버라 그쵸? 다템은 죽여야 됩니다. 다템은 죽이고 이거는 양 선수도 진짜 피지컬 싸움이에요. 예. 피지컬 싸움 누가 잘 뽑고 잘 싸우냐 이 싸움이거든요 예. 지금. 아 근데 이게 자원 차이와 병력의 질 프로토스도 지금 타밍에 3-1-1업인 거죠. 그쵸 말도 안 돼 잘 뛰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3-2업 네 신경 다 쓰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자 여기 추가적으로 자원 좀 더 필요하긴 하죠. 이렇게 되면 턴이 이몽규 쪽으로 갔다면 이제 턴은 정윤종이에요. 정윤종은 6시 쪽 깨면서 뭘 해야 되느냐 바로 그냥 멀티만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네. 프로토스는 적어도 똑같은 멀티 싸움하면 당연히 프로토스 같은 자원 먹고 저런 얘기 많잖아요. 예스! 네. 우와 네. 진짜 양 선수 둘 다 이게 뽑는 게 그렇죠. 장난이 아닌 거예요. 개프라 4개다 개프라 4개다 4개다 전지스터 영단기 네 영단기 1세트는 좋지만 2, 3세트는 가져가겠다. 네 가겠습 아 플레이그 지금 정윤종은 6시 쪽 파괴시키고 6시 쪽을 자기가 가져가야 돼요. 예. 네. 왜냐면은 정윤종도 곧 있으면 자원 다 마르거든요. 서로 먹어야 됩니다. 6시는요 12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프로토스는 예 지금 이제 리버가 나왔기 때문에
6시 멀티나 이런 거 하면서 지키면서 하기에도 여유가 이미 생겼거든요. 그쵸. 와, 이거 둘 다 같은 생각이죠. 12시나 6시 치면 안 돼. 그런데 여유 있는 쪽은 프로토스가 프로토스. 지금 여유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프로토스가 왜 여유가 있냐? 센터를 잡았기 때문에. 센터를 잡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고 6시 쪽을 먼저 와 40. 와, 40 기단. 이게 이번 시즌 최고다. 그. 아니 40 42, 45킬! 네, 와! 거기에 이드론 잡아! 뭐예요? 아, 이건 제라툴인데요? 잠시만요. 진짜로! 네. 아, 그리고 디파이가 너무 많이 흘리고 있고! 오, 이러면서 또! 스톰! 리버스도 네. 있고요! 네, 리버스톰 뭐, 뭐라도 좋아요! 네. 뭐라도 일단 내리면 사이언이! 이거는 세기! 네, 끝물을 넣었습니다. 네. 막타가 뭐, 들어갔어요! 본인의 셔틀까지 날려버렸어요! 네! 아, 자, 플레이그 어떻게든 버텨줘야 되죠? 와! 플레이그 정말 침뱉었어요! 침! 정유족은 이러면서 네. 6시 쪽 가져가면서 5시 쪽으로 쳐도 되고요! 네. 아, 근데 5시 쪽은 여기는... 그냥 저는 한 더 심해서 멀리 그쵸 확정을 지어주면서 끝내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플레이그 맞은 질럿이라서 리버스 섣불리 못 들어가요. 네. 플레이그 맞은 질럿인데 그 들어갈 겁니까 말 겁니까? 리버가 있으면 뚫을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아, 리버 아니 어? 근데 12시? 어. 지금 50킬을 향해 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 설마? 어? 48? 이런 60킬 하는 거 아니에요? 49? 일단 50 50 일단 50 이거 서있어 50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센터 쪽 센터 쪽 다 중요합니다. 플리버까지 네 플리버 야 이거 한 바닥까지 와 정유 지나발 피지컬의 황제! 네. 피지컬의 황제 너 이번 귀야? 아 난다! 알통이! 네. 네. 두 군데 세 군데 밑쪽이 다 그거 단계로 주력병이요. 아 난리 났죠. 57킬! 57킬! 이거는 거의 끝났는데 57킬 저 길스 보고 그냥 지지치겠습니다. 그렇죠. 이번 규가 그냥 막 쳐서 네 소위 용자죠. 네. 그렇죠. 네. 이거 57킬은 좀 심했죠! 네. 진짜 심했죠, 57킬! 네. 그냥 들어 잠깐 쉬었다가! 와. 와. 이거는 5시 명령을 막는다 하더라도 본진이 네. 지금 꽤 부시고 있기 때문에. 그쵸. 돈도, 아, 서로 돈 다 썼네요. 네. 와! 저기! 와! 질럿 머리 위에 뿌려버렸습니다. 아, 진짜 일하는 드론을. 싹 다 잡았어요. 네. 못했더라, 여기 이게 다예요. 네. 수강성까지 58개, 58 유니카. 와, 후황, 조금 후황. 역시 마술구자 담네요. 후황. 와. 마지막 스톰 저기에 저기다가 후황 다 떨어지면 엔딩을 아는 남자. 이거 쓰면 끝. 엔딩하자!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아카드로! 만화가 없어서! 야, 만화를 밑에 썼기 때문에! 그럼요!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 야, 알아요? 지금! 진짜! 최고의 거 기르는데 최고의 거 라마가 놀고 있어요. 라마가 아이디도 라마인데 놀고 있는 라마. 네. 라마 놀고 이번 규도 놀고 이렇게 되면은 네. 저기 12시에 있는 57킬 다크가 57킬 최고. 아니 이거를 야 57킬 다크 와 이거는 정윤종의 심착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 그것도 반지 세레모니. 아, 진짜. 오호. 와! 안성에 야. 야. 뭐 내 언덕을 잡으려고? 안성에. 내 언덕은 내꺼지 네가 잡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니꺼라 똑바로 지켜. 그쵸. 정윤종의 팬가의 부황이네요. 부황. 기가 막혀. 정윤종의 저그전 검증을 다 끝낸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이 경기 하나로. 네, 이몽규라면 특히 네. 상대가. 아니, 아니 이거를 저 잘, 너무 잘 따랐어요. 하이템플을 끊으면서 뚫을 줄 알았는데 이걸 본인의 실력으로 멋지게 막아내면서 오히려 역으로 기회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저는 감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한번 크게 욕심을 부렸죠. 11시 쪽 그 언덕을 잡아놓으면 상대방이 나가 있는 병력 갇히고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남은 게 문제였어요. 적당한 병이 갇히게 하고 11시와 9시도 막 경유할 때도 복잡하게 럭커 만들어 놓고 온 다음에 병력이 오면 끝난다. 디팔러까지 오면 그거 맞아요. 네. 맞는데 그러다가 망했어요. 네, 9시로 가지고 아 11시로 한번 가보지 그럼. 하여튼 하 고기 자리 잡기 직전만 하더라도 막 저울링이 막 일렬로 막 그 맵을 가로지를 때는 신났거든요. 저희 분위기도. 네, 게다가 넘어갔다 이제 경기는. 우리 다크템플러 되게 너무 많이 혼났어요. 그러니까 다크템플러가 네. 정면 럭커 뚫을 때도 좋았죠. 그쵸. 특히 12시에도 여러 차례 가고 본진에 가서도 막 시간 끌고 끊임없는 멀티태스킹 싸움. 뭐 멀티태스킹 황제? 나야. 이런 것처럼
계속 때리네요. 끝날 때까지 때리네요. 그러니까 그 다크 템플러가 제일 중요했던 거는 언덕 쪽에 자리 잡혔을 때 거기. 다크 템플러 썰면서 럴커를 뒤로 빠지게 했잖아요. 그게 정말 좋았던 것 같고 이봉규 선수 입장에서 너무 아쉬운 게 자리 잡았을 때 11시 쪽을 밀었어야 됐어요. 11시 쪽을 밀었어야 됐는데 아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윤정이 이 경기가 정말 빛이 발했던 거는 이봉규가 너무 잘해줘서 맞아. 그걸 거기까지 끌고 가서 그러니까요. 네. 합이 맞았기 때문에 네. 그 이런 네. 명장면도 나온 거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오늘은 칼퇴각이네 이런 얘기 많았지만 전혀 아니죠 지금. 네, 오히려 0단계가 2대1로 초반 분위기를 앞서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감스트 캐리그 팀이 엔트리는 좋은 줄 알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지금 대비기 상황. 그러니까 네. 실력으로 이기겠다. 네. 엔트리 뭐가 중요하냐. 우리 0단계는 그냥 실력으로 이기겠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네. 의도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강민 감독이. 네. 선수만 믿는 거예요. 야, 니네가 믿는 방법이 없다. 네. 알아서 하고 있어요. 알아서 네. 너무 잘하는데요? 네. 그니까요. 알아서 잘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쵸. 감독 입장에서는 그냥 냈는데, 네. 알아서 이기니까. 네. 어, 이건 뭐야? 맞아요. 네. 엔트리만 한 번만 더 맞춰주면, 이건 우리 팀 그냥 이기겠네. 그렇죠. 세상 편한 거야. 아주 행복한 감독입니다. 지금까지는 네. 강민이. 네, 지금까지 뭔가 되는 감독의 느낌이 좀 나오고 있고 또 감스케이리그는 여기서 이제 역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와 이거 6경기까지 가게 되면 0단계가 매우 좋아 보이는 상황이라 감스케이리그 대위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박정수 경기는 박지수와 이경민입니다. 아, 박지수와 이경민 이 경기도 기세 타서 만약 박지수가 이겨버린다? 그러면 거의 그러면 분위기 자체가 0단계 쪽으로 그러니까 네. 이 분위기를 누가 만들어냈냐? 남덕선 선수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남덕선이 아 이 경기 2세트 남덕선 그 에메록도 네. 이것도 애공쪽으로 많이 그 얘기가 갔으니까요. 굉장히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누가 봐도 애공 선수가 이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네, 거의 웬만하면 이거는 글쎄 이게 지는 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의 그동안의 전력 차이를 보여줬는데 여기서 한번 흔들리니까 갑자기 팀이 와르르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대위기 상황이 났고 이러면 박지수 선수도 여유 있게 뭔가 타임어택. 그렇죠. 딱딱 뭔가 상대방의 엇박자 타이밍 들어가서 여기서 이경민 선수에게 뭔가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옵션을 하나 편안하게 주어졌다? 네. 큰일 났습니다. 어, 지금 왜요? 우리 이몽규가 좀 눈물이라도 흘리고 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예. 12시 다크를 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다는데 왜냐면 12시 다크가 57? 예. 5부대 선 거예요. 아 그쵸 5부대 정도 한 4부대에서 그쵸 4부대면 48이니까 다 혼자서 예, 거의 60이면 60이면 다 5부대 네. 5부대에서 5부대 맞네요 독이 빠지는 거죠 5부대 쏜 거니까 예. 한숨을 쉴 수밖에 없죠 예. 그렇죠 제가 이제 중대 저희 중대가 한 20명이었었는데 예. 그 정도면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우리는 저 후방이었기 네. 때문에 네 저 후방에서 네, 같은 부대에 같은 네. 사단이었어요 같은 사단 저희 예. 장교님이셨는데 예. 어 이게 정말 큰일 났습니다 어쩌다가 이게 다크한계에게 아니 그 저글링이 싸움만 했어도 더 나았을 거예요. 네, 아, 지금 머리 긁고 머리 막 쥐어뜯고 있군요. 네, 제가 생방으로도 네. 지금 예, 분위기 보고 있습니다. 네, 57킬이면 진짜 본인이 열심히 뽑은 거 아니에요. 그걸 다크 하나한테 다 죽었다니. 네, 와. 이게 또 팀 단일 리그이기 때문에 아마 이 뭔가 미안함? 1픽에 책임이 있잖아요. 1픽에 네, 예. 기본 주의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걸 못 껴녀? 아 이번 시즌에 제가 네. 못 이겼군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야, 되게 잘했어요. 저는 잘하긴 했는데 상대방이 정윤정 선수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다가 의도한 타이밍에 뚫으려고 했는데 그 타이밍을 아주 멋지게 맞고 디파일러 나오면서 첫 번째 플래그와 다크 스웜은 저는 100점짜리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디파일러를 많이 흘렸어요. 디파일러도 많이 흘리고 너무 좀 신이 냈다라는 표현이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이게 정말 멋있었는데 거기까지만 침착하게 하자 이게 아니라 더 신을 냈어요. 네. 그냥 무조건 이기겠다 그냥 이렇게 싸워서 이기겠다 이게 좀 약간 페인의 요인이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흥 있는 선수긴 한데 네. 아 이렇게 결국 진짜 경기가 패전으로 가는 그런 이유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